여기 무장단체에 피랍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구하러 온 한 남자. 동조씨! 미안해요. 당신 목숨 잃을 수도 있다고! 내 목숨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 당신 목숨 잃는 게. 그녀의 이름은 오윤서, 유명한 배우입니다. 사랑합니다. 최신! 스캔들 때문에 잠시 휴식기에 있던 그녀는 마음에 쏙 드는 대본을 발견하고 나 소름 돋았어. 소름? 장난 아니야. 완전 나야. 어떤 부분이? 나 엄청 청순하잖아. 게다가 이건 안 돼. 이거 민지 거야. 김민지 거야? 해외 로케가 80%야. 해외 로케 100%도 소화 가능하다고? 나 시간 남아돌잖아. 이세진 작가한테 직접 부탁해볼게. 예전에 작품 같이 한 적 있어서 꽤 친하거든. 잠깐만. 작가님? 적극적으로 작가를 찾아가 캐스팅을 요구해보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너무나 잘 알겠는데. 아우 나 솔직히 윤서 씨랑 일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시청자들이 더 이상 자기 얼굴이 안 보고 싶다는데. 딴 거 몰라도 시청률은 늘 대박이었던 거 아시죠? 발연기로. 어마어마한 발연기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가 내놓은 제안은 바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때 못해!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라니. 그냥 연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나 오윤서야. 그래 그건 지금 그렇다. 다 이쁜 거 하나로 온 건데 이제 와서 왜 새삼스럽게 연기를 바라냐고. 야 당장 전화해서 못한다 그래. 대표님 이 드라마 놓치면 윤서 2년 더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4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잠깐! 울며 겨자 먹기로 로펌 사무실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로펌이 무슨 연기 학원인 줄 알아? 오윤서가 할 거야.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 그래. 내가 와 미치겠어. 내일부터 오윤서 씨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한대.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손을 내밀니까 어색하네. 설마 연예인 온다고 쇼핑하신 거예요? 집에 있던 거야. 괜히 들떠서 오버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하죠. 어? 오셨다. 출근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뽐내는 오윤서.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반가워요, 대표님. 아, 이거 별거 아니고요. 이건 저기 환영의 의미로 제 사비로. 성원에 꼭 보답할게요. 저 혹시 화장품 뭐 쓰세요? 그럼 일들 하실까요? 윤서의 파트너인 권정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 모르세요? 실력은 좋지만 딱딱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진짜 모르세요? 날 물러보지 마! 그러면 나도 마셔! 저와 함께 일하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 엄수, 퇴근 시간 엄수. 저는 주어진 일을 시간 안에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혐오합니다. 오케이. 비서 경험 있습니까? 없는데요?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엄청 잘 받아요. 전화가 오면 제 방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애의 특별 대우 따위는 없네요. 까칠한 사람인 듯 캐릭터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네, 바꿔달라고요?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화를 연결하려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화 연결하기엔 줄이 너무 짧아요. 네, 권정록입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서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선이 좀 더 길어야겠어요. 내선 연결할 줄 모릅니까? 내 선이요? 전화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이거 복사 좀 해주시죠. 네. 부부식이요? 네. 정록은 결국 그녀에게 일 시키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복사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전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아, 물 좀 마시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 식사하셔야 되죠? 요 앞에 고급 일식집이 있는데 가서 우리 스시 먹어요. 정록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참치를 포기하는 윤서. 건변 일 끝나기 기다렸다가 같이 먹겠다니. 가자! 참치 김치찌개 먹으러! 배고파. 네? 점심시간 20분이나 지났는데? 벌써 시간. 저 오늘 선약했습니다. 안 돼요! 정록은 혼자서 나가버리는데요. 그럼 배달시켜 드십시오.
진짜 간 거야? 오은서 씨, 실물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빠 비상이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그렇네요. 갑자기 왜 평범하게 살고 싶어진 거지? 아, 법대 출신이라던데? 얼른 먹어. 야, 찌개 식겠다. 직원 복지가 왜 이래? 그러니 혼자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은근히 윤서가 신경 쓰였던 정로. 아들 오윤서 씨랑 담소 중이에요. 윤서 씨, 커피 한 잔. 집에 있던 거야? 다들 가서 일들 보시죠. 나 지금 방금 막 왔는데. 오후엔 뭘 하면 돼요?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시죠. 오진심 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던데. 저기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회사입니다. 그쪽 대표님께 무슨 소리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긴 오진심 씨가 하루 종일 놀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래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정로. 자의로 비서가 되겠다면 이곳에 온 이상 적어도 일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TV에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곳 밖의 일이니까요. 연예인이 놀러온 것 같아서 못마땅한가 봅니다. 제대로 된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쪽 편견 아닌가요? 적어도 그런 편견 생기지 않게 출근 시간 정도는 지키지 그러셨습니까? 인간 진짜 재수 없어. 뭘 한다고 막말이야. 저기요, 저 6시 지나면 알아서 퇴근하시죠. 쉬고 있어도 못마땅해. 일하고 있어도 못마땅해. 아, 그럼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야. 야, 그 진짜 웃긴 인간이네. 여자를 싫어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너를 싫어하냐고, 너를. 내 말이. 여기까지가 컷이야, 컷! 컷! 저 못해먹겠다고, 정말. 악몽 같은 첫날을 보낸 윤서. 매니저에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요. 잠시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연애하고 싶대. 뭐야, 쥐들이 도로 전진했나? 아유, 힘들겠다, 야. 겨울에 야외 촬영 완전 빡센데. 윤서는 과거를 떠올리며 울적해합니다. 예쁘다. 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봐. 나. 때려.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나? 한 개의 심장으로 두 사람을 사랑하냐고. 발연기는 정말 오지네요. 아, 추워. 왜 아직 안 일어났나? 오윤서 자? 다음 날 늦잠을 자버린 윤서. 너 여기서 잔 거야? 뭐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왜? 너 이 새끼야! 진짜! 나름 할 땐 제대로 하는 성격인데요. 밤새 이거 찾아본 거야? 고마워. 바쁠 텐데 선뜻 응해줘서. 근데 어때? 한류 여신이랑 일하는 기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랄까. 어?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그냥 윤서 씨라고 불러도 되죠? 내가 몇 살 위니까. 그러세요. 비서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도움될 수 있게 더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알았다. 어린 비서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연구사님 그런 캐릭터시구나. 지금 무슨... 조언 감사해요. 윤서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캐릭터. 전화가 울리면 대사님께 큰일. 용지 먼저 선택하고 매수는 이제 복사도 클리어했고. 변호사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단정하네요. 그래요? 뭐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책상을 정리해놨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오진심 씨, 재판 서류가 엉망으로 섞여 있네요. 어머, 어떡해. 정 할 일 없으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한 말 잊었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돼요?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가르쳐 주시면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나가 보시죠. 저기요. 궁금했던 질문을 해버리는데. 혹시 여자 싫어하세요? 뭐라고요? 여자를 싫어하시냐고요. 예상을 빗나가서 안타깝겠지만 저 여자 좋아합니다. 완전 좋아합니다. 오진심 씨에게 관심이 전혀 없을 뿐이죠. 오늘도 재수 없는 정로. 선배 뭐해? 이거 돌려주려고. 이걸 왜 남의 걸 말도 없이 가져가십니까? 소리 소리. 바쁜 현대인들끼리. 이해해 주자고. 알고 보니 최 변호사가 말도 없이 서류를 가져갔었고. 법원 갔다가 바로 퇴근할 겁니다.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뭐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서류 최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몰아세워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실수였... 네. 사과하면 다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요? 이거 잃어버려놓고 왜 애먼 사람을 잡았대요? 앞으로는 책상 정리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경솔했던 건 사과드리지만 앞으로도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영회? 괜히 술 취해갖고 실수라도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고고하게 이따 갈 거니까 고고하게 취해버립니다. 저는 그저 잘해보려고 고민한 거거든요. 윤서 씨 술이 좀 과한 것 같네요. 떨어졌다. 합의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저 죄송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오셨다. 늦었지만 환영해 온 정로. 어? 권 변호사님 왜 이제 와요? 취하신 겁니까? 안 취했거든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저를 패대기 치신 거예요? 여론이 싸늘합니다. 흘려 나 쪽팔려 미치겠어. 알았어. 어떻게 나를 패대기 칠 수가 있어? 들어보니까 완전 패대기는 아니던데. 잡아주는데 100만원이든이 1000만원이든이 나쁜 새끼. 부셔버릴 거야 권정로. 나 어준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복수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다음 날 출근하는 윤서. 안녕하세요. 멍 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제 윤서 씨 완전 대차게 자빠졌거든. 안 넘어지려고 막 쓰레기통 밀면서. 쓰레기통을 밀면서 달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개망신을 굳이 재현해주는데요. 아 그럼 이만. 권변. 아, 윤서 씨 좀 잡아주지 어쩜 그. 혜연아 다른 사람 봤으면 그거 어쩔 뻔했어. 여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그 개망신을 당했으니 좀 잘 좀 해줘. 어? 좀 잘 좀 해줘라 좀. 내 사촌 동생 얼굴 봐서 잘 좀 해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제 일은 권 변호사님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윤서 씨 기분 완전 다운돼 보이던데. 여론은 역시 안 좋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변호사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그보다 어제는 뭐야? 사과하는 건가? 그렇다면 뭐 기꺼이 받아주겠어. 앞으로 지나친 음주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데요. 올웨이즈 로펌 권정루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내선 연결해드렸는데? 네. 네, 권정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같이 못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 점심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쿨하게 한방 먹이는 윤서. 웬 쌀국수?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 좀 사다 달라는데요? 야 근데 너 사람들이랑 같이 먹지 왜? 뭐가? 어? 아식기를 잘생겼는데? 나 빨리 가야겠다. 참 윤서 씨는 점심 안 먹는데요? 혼자서 밥 못 먹는다는 것 같은데? 그 권 변호사님 안 계실 때마다 혼자 율무차 타 먹는 거 제가 봤거든요. 윤서가 신경 쓰이는 정로. 식사하러 가시죠. 쌀국수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죠? 방금 먹고 왔으니까요. 다이어트 하거든요. 진짜 말하지. 오후 3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일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타오겠습니다. 아니 뭘 굳이. 파이팅이 넘치는 윤서. 그러니까 재벌 3세랑 스캔들도 났었겠죠?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 역시 뒷담화가 빠질 수 없네요. 여기도 계셨네요. 저는 변호사님 커피 한 잔 갖다 드리려고요. 오늘 화장하셨구나. 맨날 하는 건데. 잘 됐어. 연예인도 쉽지만은 않구나. 네. 드세요. 향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왜 그래? 변호사가 또 너 괴롭혔어? 대표님한테 말해서 변호사 확 바꿔달라 그럴까? 나 오늘도 복수 많이 했어. 내일은 민방위 훈련 있어. 군대 갔다 왔어? 너는 오빠를 어떻게 뭘로 보는 거니? 알았어. 난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그 훈련 잘 받고 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레디. 너 운동 똑바로 안 해? 저도 똑바로 하고 싶어요. 초보 운전 윤서는 결국 사고를 내는데요. 나 지금 사고 낸 거야? 어이 내려봐. 아니 남의 차를 부셨으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선글라스 내리고 창문 내리고 너 내려. 빨리 다 내려.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거? 위기의 순간 매니저도 전화를 받지 않고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다 부실까? 그만하시죠. 그때 권정록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세요? 저는
법원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는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향지시 등 없이 끼어드신 것도 멋진 구세주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아유 뭐 운전하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잠깐 좀 양보해서 합의 봅시다. 합의. 하이. 법대로 하시죠. 근데 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 오늘은 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시든지.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법대 다니셨죠? 판례 찾아본 적 있습니까? 뭘 찾으면 되는데요?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소송 사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에게 조금씩 일을 주는 정로. 판례가 생각보다 몇 개 없더라고요. 소송 사례는 더. 미국에서는 옆집 강아지 소음 때문에 소송 건 사람이 승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언제 들어보신 겁니까? 법대 1학기 수업 때 그때 다른 조가 발표했었던 사례가 기억나서요. 꽤 오래전일 텐데. 대사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잘해온다고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도움 됐습니다. 칭찬도 무뚝뚝하게. 달라지게 된 것 같아. 정록이 퇴근을 안 하니까 윤서도 퇴근을 못 하는데요. 일이 진짜 많으시네. 퇴근 시간 안 지키면 혐오한다고 했는데 진짜 집에 가야 되나? 벌써 시간이야. 제가 잔게 아니고요. 밥 먹으러 가시. 예상치 못한 정록의 식사 제안. 왜 이러세요? 언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엄청 구박하더니 완전 이상하잖아요. 설마 마지막이라서 잘해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그냥 밥 먹자는 뜻입니다. 저녁은 당연히 곱창이겠죠? 숨겨진 맛집 같은 데인가? 손님은 없는데. 여기 별로 맛 없습니다. 윤서를 배려할 사람 없는 식당을 선택한 정로. 어? 저 소주 내가 광고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맛. 조심같이. 아유 사장님 이거 포스터 좀 바꾸세요. 우리 회사 소주 모델 바뀐 지가 언젠데요. 누가 본다고. 바꿔드릴게요. 알았어.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만큼 서글픈 게 있을까요? 우리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알아보면 서로 민망했을 텐데, 그쵸? 생각보다 굳건한 사람 같네요. 사람들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악플 달리고 그런 거 10수년 당했더니 이제 익숙해요. 로펌 일은 할만합니까? 오늘은 할만했어요. 오늘은 할 일도 생겼지, 칭찬도 받았지, 곱창 보너스까지 받았으니까. 정록은 윤서에게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진심 씨. 네? 잠깐 있다 떠날 사람. 그래서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죠. 지금부터 바꿔볼까 합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정말요? 새로운 시작은 포옹으로. 이번엔 안 피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럼 이내. 생각만큼 썰거진 아니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다쳐? 야 어떡하냐? 며칠 데리러 못 갈 것 같은데. 매니저 오빠가 다쳐서 못 온다네요. 오빠 몸조리나 잘해. 좋은 아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넥타이 엄청 잘 어울리세요. 이거 받으시죠. 보면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수고해 주시죠. 좀 친해졌나 했더니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우리 친해진 거 아니었어? 정통지서 확인 후 의뢰인에게 알리기. 뭐가 이렇게 많아? 건 케이스별로 코드 부여해야 되고 코드별로 수신, 송신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일폭탄이 떨어집니다. 성달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빠른 게 좋겠죠? 15부 복사 부탁드립니다. 어제 곱창을 먹는 게 아니었어. 나 하고 싶다. 이고인으로부터 아시겠죠? 맞습니까? 예고 없이 나오는 발연기.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냥 밥이나 먹자는 겁니다. 안 부차 만나서. 견장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정록의 선배를 만나러 가는데 윤서도 함께 갑니다. 오진 십시 나온 드라마는 다 챙겨본 사람이죠. 네? 당장 쓰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건변 오랜만이야? 네.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오비서입니다. 출근길에 옷을 버려서 피부 트러블로. 오비서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골프 계속 치십니까? 다음엔 우리 필드에서 만날까? 골프 한 게임 치고 장어구이 끝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만 먹어서 저는 최근에 체중이 3kg나 늘어서. 뭐? 피부 트러블로
저런 쓸데없는 말이나 넣어놓고. 오비서라고 했죠? 언제든 나한테 와요. 스카웃 제의를 받는 윤서. 이상하게 낯이고. 마스크 좀 벗어볼 수 있어? 내가 궁금한 거 못 찾는 성격이라. 제 비서에게 더 이상 무례한 행동 하지 마시죠. 징그러운 선배에게서 구해주는 정로. 괜찮습니까? 그럼요. 미안합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배 안 고프거든요. 칠리새우 맛있겠다. 액션. 근데 일부러 시선 끌려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선배 상대방의 정보를 뽑아내는 걸로 유명하죠. 나쁜 사람일 줄 알았어. 말할까 했지만 어색하게 발령기 할까봐. 갑자기 팩트 폭행.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어이없어. 한비야. 나. 윤서 씨는 어쩌고? 사건 기록 등사로 왔습니다. 그새 그렇게 프로페셔널해진 거야? 변호사 기업해도 되겠어. 오늘 여러모로 고생했는데 이만 퇴근하시죠. 그럼. 깜짝이야. 사건 기록 등서 후 최 변호사를 만나 재판을 보게 되는데요. 엄청 설레는데요?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해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억울합니다. 바로 제 차례입니다. 최 변호사가 나서는데요. 피고인은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아이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아이 있다면서요. 아, 고양이 말한 건데. 그 정말 저 자식 같은 애들이에요. 아무튼 홀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단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난 인정 못한다고요. 제발 어머니 좀 깨세요. 스타일 제대로 구기고 맙니다. 전 의뢰인과 얘기 좀 해야 했어. 창피할 때는 36개. 누나 저 수철인데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앞에 아마 서점 있을 텐데. 윤서는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매일 확인했습니다. 되게 딱딱하게 보내네. 변호사님께 도움되는 비서 될게요. 권변 앞으로 사건 떨어졌어. 여고생이 X팀 멤버 지용인가? 뭐 아무튼 걔 사인 받아준다고 친구들한테 돈 뜯어내고서는 꿀꺽한 사건인데.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고. 탄원서를 받아오라고요? 양 비서님께 말씀드려놨으니 다녀오시죠. 권 변호사님께서 같이 탄원서 받아오라고 하시던데. 나 말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랑 가시죠. 고마워요 사무장님. 윤서가 직접 탄원서를 받으러 가는데요. 저기 차에 계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 그런 거 써줄 생각 1도 없거든요. 자기 급히를 물려받아서 신내림 받을 거라고 했고. 싫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뻥. 뻔침 말기예요. 완전 관심 종자. X팀 멤버 지용과 친하다는 거 사실입니까? 없는데요. 저게 또 거짓말이. 그 돈은 다 썼는데요. 이봐요 학생. 여기 변호사님이 학생 친구인 줄 알아요? 응? 왜 자꾸 거짓말해요? 친구들 다 나같이 학생한테 속은 얘기만 하더라. 응? 오윤서? 바로 윤서를 알아보는 학생. 선물관 연예인 주제. 너 말 다 했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요? 본명이 오진심이었어? 근데 왜 끼어들어서 사실 파악을 방해하는 겁니까? 걔는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는 애예요. 공과사는 확실한 정로. 더 이상 나서지 말았으면 합니다. 섭섭하네요. 그런 태도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윤서는 정로 기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다섯 분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뒤끝있게 감정적으로 굴어서 죄송하네요. 그럼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그날 밤 정록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윤서. 또 싸웠어요? 아니 권 변호사님이 맡은 여고생 있잖아요. 개편을 들잖아요. 그 권변이 너무했네.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대화에 끼어드는 건 비서의 영역이 아니죠. 국선인 거 보니까 형편 어려운 것 같던데. 다시 찾아온 의뢰인 학생.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럼 직장 번호라도 주시죠. 어제 관뒀다 차. 그만 가봐도 되죠? 법정에서도 그런 태도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겁주시는 거예요? 그딴 거 하나도 안 겁나요. 날 좀 더 믿어도 돼. 됐거든요. 눈은 왜 안 닦고 가는 거야? 어제 아프다고 조퇴해서 가봤더니 내 관심 끌려고 아픈 척한 거. 관심? 알고 보니 의뢰인 학생은 윤서 기획사의 연습생이었습니다. 아 김윤아? 어 맞아 우리 회사 연습생이었지 작년까지. 윤아는 좀 아쉬운 케이스지. 집안 형편이 안 좋은지 뭐. 아 연습을 나와야 말이지 뭐. 응? 아르바이트 한다고. 5년 있으면 뭐하냐? 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방출했지 뭐. 유나는 왜? 오빠, 일 없는 윤서 언니 담당하다 오랜만에 좀 빡셌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앞으로도 그 언니는 일 없을 것 같아서. 이때 뒷담화 까고 있는 후배를 보게 되는 윤서. 김민지! 오랜만이네요. 어머, 제가 광고 촬영 때문에 컨셉 회의해야 해서요. 이해하시죠?
바로 참교육입니다. 야! 이게 진짜 야, 미쳤어! 야, 미쳤어! 야, 이거 너! 야, 이거 너! 야, 빨리! 신세가 왠지 처량한데요. 경치 좋다. 달달한 커피 한 잔 사올게. 너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조금만 기다려. 우울할 때는 역시 달달한 커피. 윤서는 재기를 다짐합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나 괜찮아졌어. 아빠, 나 꼭 배우로 재기할 거야.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정록과 함께 경찰서를 찾는 윤서. 그 야차에서 기다리시죠. 지영이랑 아는 사이였던 것도 맞대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니까 잘 부탁해요. 얘 빨리 집어넣으시라고요. 너 부모도 없이 혼자 산다며? 말씀 가려하시죠. 의뢰인을 데려가는 정록. 제가 이만 데려가겠습니다. 잘 해결됐어요? 괜찮아? 식사도 못한 학생에게 저녁을 먹이는데요. 왜 그렇게 봐요? 힘들지? 오글거리게. 그래 맞아. 나 오윤서야. 네 말대로 한물간 연예인? 근데 난 다시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어. 내가 가장 빛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내 마음이 창피한 건가? 뭐. 데뷔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세계에서 밀려나고. 근데 윤아야, 네 자신을 학대하지 말았으면 해.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너 자신한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아니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재판 당일. 법 347조 규정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공소 사실 인정합니까? 전부 부인합니다. 무죄로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을 했던 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서 연습생으로 함께 활동했던 엑스팀 멤버 지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취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단 무죄를 주장해보는 정록.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해요. 일전엔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사과하겠습니다. 뭘요? 잘했습니다, 오진심 씨. 정록은 사과와 함께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오진심 씨. 잘했어요. 너무 달달한 거 아닌가요? 이만 가시죠. 퇴근 시간인데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공부 좀 가르쳐줘요. 그럼 내일 뵙죠. 주말 공부를 하게 된 두 사람. 왜 그랬을까? 사람 많은 도서관보다는 강의실이 편하실 것 같은데. 은근 배려심 있단 말이야. 아 됐어! 야, 전등 하나 갈아준 것 같고 무슨 배려심까지 해. 완전 감동이지. 너 오늘 아주 큰일 났다. 내일 권 박사님 진료 잡아놨어. 내일 공부하기로 했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뭘 하기로 했다고? 기본적인 법률 용어 같은 건 좀 알아야겠더라고. 그 변호사랑 같이? 너 복수 진짜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주말에 따로 불러내가지고 막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변동을 딱 갈아야 되겠다. 매니저가 분위기 파악은 잘합니다. 이건 너무 화사하고 예쁘잖아? 순수해서 예쁘잖아. 이건 무하게 예쁘고 머리카락도 예쁘잖아. 이뻐 죽겠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가시죠. 왠지 캠퍼스 데이트 같잖아?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 법보다 남자들이란. 윤서의 상상과는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정록. 민법 제746조.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요? 책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대충. 자, 그럼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어디 딴 데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영화 보면서 공부해요. 마침 법률 영화 개봉했길래. 자동차 극장 와보셨어요? 저는 주로 여기로 오는데. 처음입니다. 왜 굳이 저랑 같이 봐야 하는지. 영화보다 질문할 게 생기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두 사람은 공부 때려치고 자동차 극장을 찾는데요. 오해 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정로. 아까 어떤 여자분이 말 거는 것 같은데? 제 전화번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아, 변호사님 엄청 철벽이구나. 철벽남 정록 때문에 기분 좋은 윤서.
오늘 공부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개토까지 주고받는 두 사람. 오진심 씨도 좋은 꿈 꾸시죠. 무서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서 씨. 근데 윤서 씨, 출근 시간엔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을 텐데 괜찮아요? 나만 알아보는 건가? 역시 대표님. 사회생활도 잘하는 윤서. 그냥 방송국에서 섭외가 왔어 나한테. 어떤 프로? 내일 아침 9시에 생방인데 법원 가야 되니까 준비하시죠. 아니 거절을 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다음 재판은? 관청로 재판 있었어? 미선님이시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어쩌다 보니 듣게 돼서. 나도 같이 가요. 믹스커피 맞지? 조딩 입맛은 참 한결같아. 조딩 입맛? 모르셨어요? 그만하지. 오윤서 씨죠? 저 아닙니다. 윤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검사. 아, 최은혁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그나저나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래.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윤서. 다음에 밥 먹을 때 같이 나오세요. 봐서요. 이건 질투? 사람이 왜 그렇게 웃음이 해프세요? 저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변호사님이랑 웃는 거랑 안 어울려요. 왜 저러지? PDF로 정리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야근하고 있는 윤서. 퇴근 시간 지났는데. 그럼 이만 퇴근할게요. 어제 일로 아직 화가 나 있는데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둘만 하는 얘기하는 건 무슨 매너야? 저기 윤서야, 너 그 변호사 좋아해? 뭐? 좋아하다니? 권정록 변호사님 계신가요? 혹시 성함이? 아니요, 그냥 상담받고 싶어서. 약속을. 제가 권정록입니다. 새로운 의뢰인이 정록을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여자분이 같이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서가 같이 들어줍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한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년 정도 만났어요. 처음 몇 달은 진짜 좋기만 했어요. 처음엔 진짜 소울메이트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짠. 마음대로 제 휴대폰을 뒤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왔어? 너 주려고 저녁 만들고 있었는데. 얼른 들어와. 나 맛있게 해줄게. 접근 금지 신청하고 싶은데. 그 정도 정황만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상대층에서는 폭력이나 폭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어떻게든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미련 정도로 치부하려 들 테니까요. 왜 그 사람이랑 마실 땐 먼저 취하신 거예요? 제 술에 약을 탔어요. 다음 날에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네요. 오진심 씨? 오진심 씨. 윤서가 과거에 스토킹을 당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약 스캔들? 엄청 판정에 무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 매번 제 술에 약을 탔어요. 그 사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희 씨 사건에서 빠지라니 못 믿어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믿고 털어놓으셨는데. 그럼 믿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의뢰인과 함께 집을 찾는 윤서. 저희 변호사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예요. 여기예요. 깜놀주의.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걱정돼서 따라온 정록이 제압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충분히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 다신 나타날 일 없는 거죠, 그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의 사생활을 훔치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 명백한 잘못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야 합니다. 정록은 윤서를 걱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상처났어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다치신 건데. 제가 이랩에도 의학 드라마 주인공 됐던 사람이거든요. 못 봤습니다. 상처 입은 정록을 치료해주는 윤서. 불편하시면 연고는 직접 바르시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정록. 직접 해주시죠. 너 이런 캐릭터였니?
잠잘 준비 끝. 이제 깨톡 타임. 변호사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상처 치료해 주셔서.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오진심 씨도 좋은 꿈 꾸십시오. 그런데 윤서의 카톡 내용을 보고 있는 수상한 남자. 의뢰인 만나고 1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춥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동무했나? 오진심 씨도 따뜻하게 입으시죠. 아침부터 달달합니다. 따뜻하게 입어주지. 너무 예뻐. 오늘도 미모가 열일합니다. 완전 대박, 엄청 기쁜 소식 두 개나 있는데 아주 아주 큰 사건을 수임하게 될 것 같아. 이슈머리를 확 할 수 있을 것 같아. 로펌에 큰 사건이 들어옵니다. 우리 오늘 회식이야. 저는 불참입니다. 오셨어요? 사무실을 자기 스타일로 바꿔놓은 윤서. 로펌 사무실 핑크핑크는 좀 안 된다고요? 행복 추구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렇게 가끔씩 핑크도 써보고 하면은 기분이 업! 되실 텐데? 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보장해 주시죠. 치우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건 그냥 쓰세요. 그럼 정록은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네. 정다영님께 내용 증명 발송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준 메모지를 주고받으며 알콩달콩하는 두 사람.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주지검에 백선명 씨 형사기록 문서송부 촉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심 씨, 재판 갈 시간입니다. 본건 증인신문 결과 피고인의 알리바이. 재판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정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진솔하기까지 하고 우리 밥 먹고 갈까요? 윤서는 여름을 발견하고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정로가! 요즘 자주 본다.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점심 먹을까? 파스타 어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가시겠습니까? 결국 여름에게 정록을 뺏겨버렸네요. 그냥 좀 막막해서. 사건 상담을 하고 헤어지는 두 사람. 급하게 돌아왔지만 윤서는 이미 삐져있었고 변호사님은 이 메모지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른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저 밥 생각 없거든요? 저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제 저랑 밥 한번 먹어요. 찬성 씨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10년 정도? 순식간에 차이는 담변호사. 저 의뢰인 만나고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마음 상하신 거. 그걸 꼭 말해야 하니?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법원 출석 여부 확인하시고 법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룸 있는 데를 잡았어야 됐나? 이러고 구석에 앉아있으면 돼요. 퇴근 후 회식하러 온 로펌 식구들. 저기! 안 온다던 정록이 먼저 와 있는데요. 또 까였대요. 번개처럼 빨리 또 까였네요. 아침까지만 해도 불참이라고 그러더니 어? 왜 생각이 바뀌었어? 윤서 씨 보러 온 거예요? 오진심 씨 보러 왔습니다. 저 썸 타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 게 있어서. 대체 저에게 왜 화가 나신 겁니까? 뭐 특별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 화해의 의미에서 둘이 건배. 혼자 만족하는 정록. 변호사님? 저기 오해 다 풀린 거 아닙니까? 대체 왜 그랬냐고요? 왜 사람들 다 했는데서 떠벌떠벌 했냐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변호사님한테 화가 난 이유는? 결국 다 털어놓는 윤서. 왜 나랑은 안 먹었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파스타 못 먹어서 하루 종일 내일 당장 드시러 가시죠. 왜 다른 사람이랑 마주쳐.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출근해야지 너. 와,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진심 씨, 항소장 법원에 접수됐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저기 어제 한 말이요. 민망함에 변명을 해보는데요. 친구로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원래 여자들은 그래요. 막 친구 뺏긴 기분 들고 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마인드까지 좀 동안이라서.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얘기했지? 결국 수임하게 됐습니까? 큰 사건이 정록에게 배당됩니다. 이거 한번 그냥 읽어봐봐. 이거 지금 가장 핫한 뉴스. 못합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거 아깝잖아. 권변이 그동안 공익적인 사건을 많이 맡아서 그런지 여성단체에서 권변을 콕 집어서 의뢰를 했단 말이야. 내용은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어? 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남편한테 엄청 심하게 폭행당하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거라던데? 임윤희 씨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야 하죠. 결코 그 정도가 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남편을 살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임윤희 씨?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바빠? 임윤희 씨 사건 파악 중이긴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맡으면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연 대표는 내일 방송국 촬영이 있어서 들떠있는데요. 넥타이 좀 골라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피곤해져서. 잠깐만, 내일 윤서 씨 어떡하지?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촬영팀 눈에 띄면은 아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섹시가 일하시죠. 섹시가. 커피 한잔 드릴까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내일 임윤희 씨 만나러 구치소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감사해요. 내일 윤서가 곤란하지 않게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려는데요. 차 타고 꽤 멀리 갈 텐데? 둘이 일하러 가는 거니까. 내일 뭐 입지? 윤서는 둘만의 드라이브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데요. 난 정말 워커홀릭인가 봐.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실실 나옵니다. 재밌는 거 알지? 반짝이 났지? 좋은 아침이에요, 강사님. 네, 권정록입니다. 접견 시간이 2시간 미뤄졌다고 네. 하네요. 어디 가서 식사하시죠? 도시락 좀 싸왔는데 시간 절약해서 일에 집중하려고. 네, 그러시죠. 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들어가서 먹을까요, 우리? 로망이라면서요? 정록은 윤서의 로망을 위해 추운데도 참고 먹어줍니다. 생각보다 요리를 잘하시네요. 제가 드라마에서 한식 셰프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참 여러 가지 인생을 다채롭게 경험하네요. 진짜 행복했어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껴요? 월급날? 진짜 돈 좋아하시네요. 추우면 주머니에 손 넣으시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진심 씨 주머니에 손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둘러볼게요. 날도 추운데 그냥 차에서 기다리시는 게 왜요? 걱정됩니다. 감기를 저한테 옮기기라도 한다면. 와 됐죠? 잘 나가다가 꼭 대충 둘러보다 차에서 기다리시죠. 츤데레 같은 자식. 뭐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십니까? 수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당해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해서 살인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나요? 참 어려운 사건이네요. 아무리 봐도 정당방위 같은데. 정당방위 맞죠? 그렇게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더 열심히 읽어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피곤했는지 잠이 드는 윤서. 아휴, 다 왔으면 깨우시지 왜. 제가 졸면서 뭐 실수 같은 건 안 했죠? 코를 고셨습니다. 제가요? 저 코 안 골아요. 농담입니다. 무슨 웃음기 하나 없이. 윤서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정로. 오늘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 오늘은 일찍 가출했고 부친과 단둘이 살던 중에 부친이 실종된 지 10년이라 너무 기구한 운명이네요. 이런저런 일들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이 보험도 했었고요. 보험이라고 하셨습니까? 사건은 점점 진행되는데 전 남편도 폭력 전과가 있던데 왜 재혼한 남자도 그런... 안 그래도 임윤희 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록은 절친인 유여름 검사와 재판에서 싸우게 됐는데요. 부진의 반대편에 설 이유가 있어? 그런 거 다 따지면 사건 못 맡아. 오늘은 임윤희 씨의 첫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피고인 임윤희는 피해자 김영태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 사이로 2019년 1월 21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영태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김영태를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에 각 1회를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제출한 부검감정서를 보시면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임윤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검사 측의 발언이 끝나고 정록이 반박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임윤희는 전치 9주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노려 단 한 번에 찌를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당 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임윤희 씨, 화재로 사망한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10년 전 실종된 부친의 사망보험금 청구서입니다. 사망한 김영태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망한 김영태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총액은 49억 4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보험금 액수. 몰랐다고 하기엔 상당히 큰 금액이군요.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괜히 힘 빼지 마.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오셨어요. 권 변호사님은요?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 쪽이 불리했어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뉴스에서도 엄청 크게 다뤄서 만약에 패소하면 꽤 타격 크실 텐데. 다녀왔습니다. 저... 정록이 많이 의기소침해 보이는데요. 전 변호사님이 승소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 따뜻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의외로 되게 따뜻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잖아요. 반드시 잘 해결하리라 믿어요. 따뜻하게 정록을 응원해줍니다. 오늘도 야근하는 두 사람. 벌써 시간.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완전 배고팠어요. 오늘도 분위기 좋은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아까 믿어준다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구도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어 막막해진다면 그땐 제가 편들어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할래요. 지금 느낀 이 감정 언젠가 변호사님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 오진심 씨, 혹시 좋아하십니까? 또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남자.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웬만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하다고요? 오늘도 헛다리 짚었네요. 저기로 가시죠. 저 사람도 없고 오진심 씨 가기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눈치가 진짜 빠르시네요. 눈치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연애 안 해봤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그냥. 그런 오진심 씨는 연애에 소질이 있습니까? 이젠 티격태격하는 것도 귀엽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돌파구는 찾았어? 분위기가 그쪽으로 싹 쏠렸잖아. 부담 준 건 아니야. 부담 갖지 마.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실패하고 나면 대출금만 남게 될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어?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죠. 전 봤네. 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참고할 만한 판례가 없네요. 오진심 씨 먼저 들어가시죠. 저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 오빠. 알았어, 내려갈게. 저 그럼... 같이 가시죠. 할 일 있으시다면서. 윤서를 따라 퇴근하는 정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마당에. 그건... 엘베 멈춘 거죠? 어떡해요? 그런데 갑자기 엘베가 고장납니다. 네, 발지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어, 윤서야, 언제 와? 어, 오빠. 변호사님이랑 둘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 다친 데 없어? 다친 데는 없어. 어, 오빠. 우리 별일 없겠죠? 글쎄요. 일거수일투족을 오빠에게 말하는 윤서를 보고 정록은 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딨어? 오진심 씨,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어, 윤서야! 괜찮아? 많이 놀랬지? 나 괜찮아. 괜찮긴! 윤서, 너 잠깐 기다려. 우리 윤서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윤서 야근, 외근 다 금지입니다. 우리 윤서요? 이 오빠가 진짜. 변호사님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 뭐야? 너 엘베에 갇혀있다는데 오빠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변호사가 막 응큼한 짓 하고 그랬을까 봐. 뭐 미쳤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응당 너한테 흑심 품을만 하잖아. 그거 그렇지! 그치? 남잔 다 똑같아.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오빠. 엘리베이터가 멈추냐? 내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잖아. 일 중독자 같은 네 모습 완전 섹시하다. 오늘도 자아도취 만땅. 여기요! 엘베 아직 안 고쳤어? 아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산소가 부족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나저나 왜 하필 체변이라... 어, 하필이면 금사빠 담변이랑 있다는 게 억울할 뿐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아! 변호인 측에서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잠한 거 보면 다 저희한테 유리하죠. 그래도 아직 속단하긴 일러요.
빈틈을 찾는 정로.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민우 씨 집에 가볼까 합니다. 살인사건 일어난 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윤서도 따라 나섭니다. 이민우 씨 집입니다. 여기가... 제 뒤에 서서 조심히 따라오시죠. 저 예전에 형사 역할 해봐서 이런 장면 익숙해요. 살인사건 현장에 들어가는 두 사람. 그 순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요. 자국이죠? 칼로 찔렀다가 뽑을 때 김영태는 선체로 찔렸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찔렀다면 보통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죠. 하지만 김영태는 서 있는 상태에서 정면으로 공격을 당했고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살인의 의도성이 있다고 몰아갈 것 같습니다. 좀 더 둘러보죠. 그때 수상한 발이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정록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는 한 남자. 너 누구야?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일단 피해자 진술부터 하겠습니다. 어떡해, 아직도 피나. 어떡해. 저 괜찮습니다. 피가 빨리 병원 가요. 진술서를 써야 돼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쳤는데. 일단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얼른 진술서 쓰고 병원 부탁하세요.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서를 안전하게 먼저 보내는 정로. 침입자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뭐라고 합니까? 동네 방범 대원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빈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도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합니다. 어이없는 변명이네요. 박수명 씨, 임윤희 씨와는 원래 알던 사이입니까? 오늘 말고 그 전에도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까?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누가? 유여름 검사님? 아, 담당 검사라 연락드렸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유검사가 옵니다. 많이 다친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사람이야? 사건 현장에 왔던 사람이. 선처 감사합니다. 사건 당일 행적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오준심 씨가 여기 어떻게...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윤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걱정돼서 갈 수가 있어야지. 아, 병원부터 가요. 괜찮습니다. 얼른 가요. 검사 결과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안심이네. 오늘은 더 이상 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약속하세요.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윤서가 고마운 정로.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격자네.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를 알고 있거나 뭔가를 봤다는 뜻일 텐데. 그렇잖아도 사무장님께 주변인 조사 부탁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치면 어떡하냐? 제 말이요. 저 싸움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은근히 약골이에요. 머리는 좀 잘 돌아가는데 깡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깡이라는 게. 머리카락 붙었어요. 어떻게 묻지? 겁을 안 먹네. 반응을 안 하는구나 원래. 참나. 어떻게 묻지 이게? 아유. 안녕하세요. 왜 그러시고 그 여자를 짝사랑했어? 그래서 허구한 날 맨날 쫓아댕겼지. 사건 당일에도 만나는 걸 보셨어요? 정보를 입수하는 사무장님. 임윤희 씨 집에 갔었다고요? 이 밤에 어딜 가? 배달 가요. 수명 씨가 임윤희 씨를 짝사랑했단 사건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죠. 혹시 사건 당일에 임윤희 씨 집에 갔었나요? 계속 동문서답만 반복하니 답답하네요. 처음엔 목격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박수명은 이만 놓는 걸로 하죠. 어디 가시게요? 예. 이거. 이게 뭡니까? 쭉 들이키세요. 기운 좀 나요? 변호사님 은근 약골이시잖아요. 약골이라뇨. 어제 오진심 씨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보셨나 본데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 범인까지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별일 없겠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건 발생 당시 이민우 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보다 체구가 훨씬 큰 남편을 단 두 번 만에 칼로 찔러 살해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박수명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분이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던데요. 당치도 않아요, 그런 애랑. 피의자와 수상한 남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은 꼭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몰고 와야 될 텐데. 어, 권변호사님 오셨어. 잘할 수 있지? 사무장님, 저 좀 잠깐 보시죠. 싸가지는 없어도 비장의 카드는 있나 봐. 박수명 씨는 설득해 보셨습니까?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어떻게든 오늘 재판에 데리고 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윤서가 나서보기로 합니다.
오진심 씨, 오늘 재판 기자들이 더 많이 몰릴 거라. 알겠습니다. 정당방위인지 보험금을 누린 계획살인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누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박수명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임윤희 씨 더 아프거나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누나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몰라요. 드디어 재판 당일. 남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네요. 재정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재정 증인이요?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증인 신청인데. 검찰 수사에는 누락되었지만 어쩌면 이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글씨를 쓰거나 식사를 하는 등 평소 생활할 때 모두 오른손을 사용하십니까? 네. 증인은 정육점에서 배달만 할 뿐 고기를 썰거나 손질하는 일은 모두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증인이 직접 칼을 쓰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난 그 상처는 대체 언제 생긴 겁니까? 증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난 상처 3cm가량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증인의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처음부터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든 하루빨리 마무리하고자 하였을 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소홀했던 겁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임영태를 살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임윤희는 본인이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람 칼로 찌른 거는 그냥 안 돼! 정숙하세요. 누나 때리지 마! 누나 때리지 마! 그 다람 내가 칼로 찔렀다요. 그 새끼가 누나 맨날 때렸다요. 누나! 일부러 현장을 은폐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남자가 진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제가 죽인 거라 다름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수백 번 죽였으니까. 역시 권변이 다녀왔습니다. 이리 와. 권정록 사랑해. 회식 갑시다.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하시죠. 이겼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정록. 우리끼리 축하 파티 하죠. 아기 없는 돌잔치 봤어? 아휴.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퇴근 후 한잔하는 두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유여름 검사님 때문에 그러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임윤희 씨가 오늘은 마냥 기뻐하기가 힘드네요. 차. 고맙습니다. 오늘도 윤서에게 위로받는 정로.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변호사님 주머니에 손 넣었잖아요. 사실 이 내 손 시려운 거 걱정된다고 변호사님 주머니 빌려줄 이유는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주머니에 손을 넣어줍니다. 저도 오진심 씨가 걱정됩니다. 뭐야? 이거 고백한 건가? 그 말은 특별해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승소 판결문 공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 아까 전화만 안 왔어도 고백할 분위기였다. 고맙습니다. 웬코? 윤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꽃다발.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추위가 떠나가고. 대한 여성단체 대표 이영호. 그렇습니까?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진심 씨 보라고 여기 놔뒀습니다. 김 빠지는 윤서. 여배우답게 도도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소소한 청소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게 다예요? 뭔가 맥이 빠지네요. 그럼 괜히 이쁘게 하고 갔네. 씁쓸한 마음에 술 한잔 하는 윤서. 오진... 기다리겠어요? 나 도도한 거 안 할래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래요. 나 변호사님한테 고백 받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 나한테 고백하기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잠깐만. 나 변호사님 좋아해요. 변호사님 그거 기억하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슝 들어왔다 뭐. 그래서 어제 변호사님이 나한테 특별해졌다는 얘기 해줘서 나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다음 말만 기다렸는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버립니다. 변호사님 진짜 나빠! 오진심 씨.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 정로.
팩트만 말할 테니까 잘 듣고 판단해봐. 한 남자가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남자는 거기까지 말했으면 됐다 싶었던 거야.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남자에게서 아무런 액션이 없자 화가 단단히 났어. 남자가 많이 잘못한 거야. 남자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난 그 여자 손을 들어주고 싶어. 네가 재판에 나갔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볼 때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여기서 재판이 끝나면 어때? 찝찝하지. 그치? 네 의뢰인이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오케이? 용서하시고 나와 연애를. 왜? 갑자기 네 의뢰인한테 전할 말이 생각나서. 빠른 시일 내에 고백하되 그 여자분이 좋아하는 걸로 뭐든 준비하라 그래. 꿀팁을 알려주네요. 왠지 네 의뢰인 연애 쪽으로는 영 소질이 없을 것 같아서 조언해주는 거다. 만나시길 하자니 좋았고. 일어나 있었네? 다음 날 아침 창피함에 몸서리치는 윤서. 오빠 다시 치료품 안 나가겠어요? 혹시 윤서 씨랑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애정 문제? 실력은 뛰어난데 유머 감각이 아주 형편없어. 꽃이든 뭐. 윤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보는 정로. 오 윤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근처라서 가끔씩 포장해다 먹기도 하는데.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내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엄청 잘생긴 남자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얼굴 안 봐요. 손편지를 써준다든가. 클래식은 영원하죠. 오셨어요? 아니 왜 출근 안 하겠다는 거야? 글쎄요. 나만 믿어. 윤서야. 얘기 들었어. 못 나가요. 나가지 마. 관둬. 근데 지금 관두면은 이세진 작가 드라마 변호사 욕 못 맞는데. 이 방법도 안 먹히네요. 핑크를 좋아하니까. 정록 스타일로 편지를 써보는데요. 약 6개월의 식사를 함께하며 오진심의 마음이 기망이나 허위 표시가 아니라 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본인 권정록은 상대방 오진심에 대하여 정식으로 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네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아... 닭발을 사러 간 윤서. 닭발 1인분 포장해주세요. 닭발 1인분 포장이요. 몇개 몇? 오진심 씨? 정록을 보고 도망치는데요. 얘기 좀 하시죠. 대체 왜 도망가신 겁니까? 창피하니까 그랬죠. 진짜 최악의 고백을 한 건 저죠. 제가 애매모호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바람에.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오진심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손편지로 고백을 받고 싶다고. 윤서의 로망을 이뤄주는 정록. 제 앞에서 읽으시겠다는 겁니까? 차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정식 커플이 되네요. 옷만 금방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쉬시죠. 우리 오늘 일일인데 데이트 해야죠. 응? 이따 만나요. 네? 여름아 너 괜찮아? 난 눈치챈 걸 난 왜 몰랐을까. 다음 얘기하자. 가로레나 몸살이 겹친 것 같네요. 모레 들어간다고 했죠? 어쩌죠? 왜요? 위경련에. 알았어요. 하필 첫 번째 데이트를 펑크내버리네요. 자는데 깨운 겁니까? 차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서 푹 쉬시고 내일 봐요. 미안합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연애하는 거야. 에? 최 변호사님 방으로 옮기라고요? 이혼 성숙이라고나 할까요? 최 변 앞으로 들어온 이혼 재판만 아주 수십 건인데. 그런데 윤서 보고 최 변호사 방으로 옮기라는 연대표? 근데 권 변호사님이 힘드실 텐데. 급한 건 없지 않나? 괜찮습니다. 고마워. 눈치 없는 정록은 순순히 수긍합니다. 아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들. 아 고마워요 형.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할게. 오진심 씨. 의뢰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네요. 잠깐만 황연주님이 제가 아는 그 황연주는 아니죠? 그런 거겠죠 아마도. 윤서가 아는 언니가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었죠. 혹시 이 언니 이혼하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많이 친한 사이였습니까? 뭐야? 굽이 몇 센치야? 7cm요. 20cm로 가자! 저 윤서보다 판사파 더 많이 됐어요. 윤서에게 콤플렉스가 있던 선배였죠. 그 언니가 그런 언니였어요. 와. 어머, 벌써 1시 반이야.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는 윤서. 지금 밖에 배우 출신 선배 언니가 와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나 괴롭히러 이 세상에 온 사람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못 걸어요? 못 겁니다. 그 어떤 위계나 위력은 아니니까요. 논리적이시네요. 또 실수하는 정록.
그게 아니라 저 오늘도 1일은 안 할래요.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로. 오늘 아무래도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때 목소리에 힘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 변호사님 방으로 옮기라고요? 그때 서운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진심 씨를 위해서였는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 좋으니까. 완전 센스 꽝은 아니네요. 날 좋아하긴 하는 건가? 변호사님! 데이트합시다. 뭐예요? 우리 오늘 1일 합시다. 근데 어딜 가려고? 와, 어떻게 이런 데 올 생각을 다 했어요? 윤서와 함께 별을 보러 간 정로. 장소 선정도 기가 막히네요. 이곳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 어? 별쪽들이다! 봤어요? 못 봤는데. 빨리 좀 따라오시지. 제가 느린 사람이라 뒤늦은 고백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속도로 한 걸음씩 다가가겠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저 좋아하세요? 아니다. 좋아합니다. 오진심 씨 좋아해요. 많이. 윤서는 행복하겠다. 남은 기간 동안 최 변 사무실로 옮기시는 게 어떠실지. 싫어. 권 변호사님 저 괴롭힌 적 없어요. 오해예요, 오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 뭐. 오해는 풀리고. 이제 변호사님 없는 삶은 지옥이거든? 데이트하자 말까? 사람 없고. 허! 예쁘다. 권정록,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하자. 다녀왔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저는 유혈염 검사랑 한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대로 계속 안 볼 녀석은 아니라서 싫으십니까? 친구끼리 술 한잔 하는 게 뭐 그게 뭐라고. 그럼. 그동안 속 좁게 굴어서 미안했다. 됐어. 와, 너 진짜 너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치냐? 이번에 임윤희 사건 재판하는 거 보면서 좀... 정록의 첫사랑이 유혈염 검사였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유혈염 검사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첫사랑은 문맥이냐. 대학 후배여서 들은 얘긴데 권 변호사님이 유혈염 검사님 좋아했었대요. 좋아했던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근데 권 변호사님 유혈염 검사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지금 나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받은 윤서는 정록의 집까지 찾아가는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유혈염 검사님 좋아했었다면서요? 그 사실이에요? 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라도 예전에 많이 좋아했었던 여자랑 그렇게 단둘이 술까지 마시고 잘해주고. 원정록! 아, 여기서 뭐해? 아, 혹시 정록이 여자친구분? 네. 위기의 순간 나타나는 김 검사.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해요. 같이. 다음에 얼른 가자. 얼떨결에 치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치킨이 왔습니다. 정록에게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인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제 얘기를 했다고요, 변호사님이? 영화 보고 와서 곧 티켓을 열어가고. 와, 오윤서랑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제가 오윤서입니다. 와, 대박. 진짜 재밌는 분 같아요. 마음 다 풀리신 겁니까? 다행히 두 사람은 화해합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습니다. 지난 일은 다 무의미한 거니까. 도둑놈? 뭐? 넌 우리나라 3대 도둑이거든. 간장게장이랑 비랑 너까지. 정록을 마중 나온 윤서. 윤서의 운전 실력을 아는 정록이 대신 운전합니다. 제 행운의 마스코트예요. 요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믿어요. 로스쿨 재학생들이야. 안녕하십니까. 연예인 처음 본 얼굴. 이 친구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권변 사무실에서 일 배울 거거든요. 제 사무실이요? 자, 첫 번째 출근 시간 엄수, 퇴근 시간 엄수. 네, 오비서님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만. 일이나 하시죠. 말씀하신 서류예요. 좋으시겠습니다. 너 질투하니? 저렇게 띄워주니까 좀 좋네요. 혹시 질투?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질투. 집에 놓고 왔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윤서야, 너 워크숍을 꼭 가야 되겠어? 야, 너 입욕제를 왜 챙겨가? 로펌 식구들과 함께 워크숍을 떠나는 윤서. 너 어디 유럽여행가? 1박 2일 가면서 이게 다 뭐야? 불안해 죽겠다 아주. 저 다 와가요. 어때? 워크숍 패션 딱! 더 빛이 나네 우리 윤서씨. 혼내주고 싶을 정도라니까. 저 이런 단체 여행 처음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휴게소 사람들 눈 때문에 윤서는 차에 있기로 하는데요. 연 대표의 미친 스케일. 아빠 좋아하나 봐. 유서 씨. 네. 소소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꽃다발. 아, 저 그럼 멋을 한번 닦아볼게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쪽으로. 네. 평생 운동 좀 하란 말이야. 도착하자마자 산책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쌀쌀하긴 하네요. 아니에요, 대표님 추우실 텐데. 아유. 윤서 씨 너무 추워하는 것 같은데 산책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추워하는 윤서 때문에 내려가서 바베큐 파티나 열기로 하는데요. 윤서 씨 어디 갔죠? 저기 드레스를 입고 계세요?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해서. 편한 거 아무거나 입고 나오시면 돼요. 아, 드레스를 입을 줄이야. 뭐야, 건배는 왜 웃고 있어? 무섭게? 야외에서 장작구이가 빠질 수 없죠. 오늘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너무 신나요. 잘해주고. 거기서 뭐해? 들어가요, 유서 씨. 네. 그럼 저기 아쉬운데. 그럼 우리 비빔국수에 먹을까요? 역시 안 비서님. 화장실에 수건이 없던데? 아니 아까 여자 숙소에 수건 많다고 그러던데. 윤서 씨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서 씨 같은 분은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날까? 아, 떨어뜨렸나 보다. 연 대표는 윤서 손거울을 잃어버립니다. 심도라의 몽에 숨겨진 복근. 아, 미안해요. 나이스 타이밍. 윤서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윤서에게 손거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요.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미안해. 하여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준심 씨.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은 이게 어떻게... 행운의 마스코트인 손거울을 찾아주는데요. 행운의 마스코트라고 한 게 생각나서. 고마워요, 변호사님. 좋아하게 되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나 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 지금 뽀뽀해도 돼요? 어, 지금 추우니까 들어가요. 의뢰인을 만나러 온 정노. 연예인들만 보면 아니 그런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떻게 참고 지내는지. 마카롱 가게 사장님이 악성 댓글러를 고소하나 본데요. 저 비서분은 마카롱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윤서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정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댓글들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사주고 고마워요. 로펌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키스를 부르는 맛 민트 마카롱. 자꾸 생각나는 그날. 짜잔. 너는 초코. 그럼 난 키스를 부르는 맛? 이제부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말라길래. 여기서요? 항상 판결문 잘 송달했나 체크했었는데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이씨, 일에만 집중하자. 여기 부탁하신 자료예요. 마카롱 퀄리티도 높은 편이던데. 사장님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악플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윤서.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악플 많이 달려봐서 그 심정 완전히 이해하거든요. 신경 쓰지 말자, 의연해지자. 100번, 1000번 다짐을 해도 어떤 말들은 이게 가슴에 콕콕 박혀서. 고소하지 그랬습니까? 마음 약한 윤서는 다 용서해줬었죠. 학생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 전화 온다. 대체 악플이 어느 정도였길래. 당장 고소합니다. 뭘? 이건 악플의 수준을 넘어서 모욕이고 범죄입니다. 그런 댓글 단 사람들 자신의 손끝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고. 자기 일처럼 화내주는 정로. 그러니 당장 고... 왜 웃습니까? 나 지금 진지한데. 좋아서요. 뭐가 좋습니까? 나 때문에 화내시는 거잖아요. 오진심 씨 일이 제 일입니다. 나 진짜 괜찮아요.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멜로 눈빛 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담변. 윤서 씨 같이 전... 그거 찾아놓으면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그 순발력 칭찬합니다. 힘도 세시네요. 네, 권정록입니다. 로펌 다시 들어가는 대로 자문 의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로펌 들어가 보셔야 돼요? 네. 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오진심 씨 발에다 드리려고. 이렇게 나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다시 일에 집중하는 정로. 변호사님은 내 드라마 하나도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윤서 드라마를 찾아봅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나? 한 개의 심장으로 두 사람을 사랑하냐고. 그저 예뻐 보이나 봅니다. 이때 윤서의 깜짝 방문. 이쯤이면 출출할 시간도 됐고 보고 싶기도 하고. 달달한 두 사람.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연기하는 모습 멋있던데. 막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죠?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버텼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정로. 우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냥 기다렸다 같이 먹을게요. 정록과 함께 먹으려고 기다리는 윤서. 언제 오시려나? 아, 만두 오랜만이니까 너무 맛있다. 떡볶이, 짜장면. 언제 오시는 거야? 네, 변호사님. 언제쯤 오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럼 이따 봬요. 아, 여기 말씀하신 자료예요? 점심을 굶었다. 혼자서라도 드시지. 아시잖아요. 혼자 밥 못 먹는 거. 혼자 있으면 초라해 보일까 봐 꺼려지기도 하고. 배고픈 윤서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일단 식사부터 하러 가시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맛집이에요? 1인 식당입니다. 혼밥 입문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나 혼자 먹기 싫은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연습해보죠. 왜 그렇게 멀리 가서 앉으세요? 쓸데없이 엄격한 남자 정로. 실전처럼 혼자 왔다 생각하고 드시라고. 군만두 하나 드실래요? 일단 식사에 집중하시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윤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변호사님은 99점짜리 남자친구예요. 1점은 왜 감점된 겁니까? 말투 때문에요. 딱딱한 정록의 말투가 아쉬운 윤서.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펌 사람들이 우리 둘 사이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네. 근데 앞으로 로펌 그만둘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후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매니저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웬일이야 오빠?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집까지 다 바래다 주셨는지요? 오빠, 근데 이수진 작가 드라마 하고 싶어서 로펌에 현장 실습 나가 있는 거 이거를 변호사님한테만 살짝 얘기하면 안 될까? 정록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윤서. 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비밀이야. 이세진 작가가 작품으로만 주목받고 싶대잖아. 우리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어차피 로펌 관두면 안 볼 사람인데 뭐 어때.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 느끼려나. 그렇게 원하면. 진심아, 진심 씨, 진심아. 혼자서 연습해보는데요. 잘 들어갔니? 진심아. 완전 오버라드네. 그래, 그만하자. 진심아, 점심 먹을래? 뭘 그렇게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학교폭력 영상이 인터넷에 화제인데요. 우리 진이가 경찰서에 있다고요? 양 변호사의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전부 서진이 학생을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어서 뻔뻔하게 발뺌이야! 저기요, 민주 어머님. 속상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인데. 양 변호사의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여기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제 딸은. 문자 부모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자. 고소할 거야! 나 믿어줘서 고마워, 엄마. 그랬구나. 자세한 건 내일 더 얘기하자고. 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대. 권변 좀 잘 좀 부탁해. 정록이 변호를 맡아주기로 합니다. 내 딸을 뭘로 보고... 영상에서 가해자가 입고 있던 어? 패딩을 발견하는 양 변호사. 야... 들어보니 진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 같던데.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분위기는 침울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애들한테 뺏은 돈으로 사입은 것 같고 바르고 착한 애로 키웠다고 생각. 정록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합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팩트에 더 집중해야죠.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그럼 진이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내가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피해자 학생이 진이 학생을 괴롭힌 사람으로 지목했잖아. 그거 대체 왜 그런 걸까? 알지도 못했던 애예요.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애들하고도 모르는 사이야? 죄송하지만 저 그만 가볼게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나 본데요.
진이가 끝내 입을 열지를 않네요. 보통 가해자를 알면서도 지목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거나 가해자를 지켜주고 싶을 때. 피해자 부모의 진술을 살펴보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아줌마? 가해자 박선영 학생은 진이와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엇나가게 됐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우정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양 변호사의 딸. 진범을 자백했으니 경찰도 내사 종결로 마무리할 겁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가 더 미안해. 아유 이어 뭐 이런 걸 다 갖고 왔어. 고맙고 죄송해서요. 앞으로도 쭉 엄마 속상할 일 만들지 말고. 저도 잘 알아요. 오연서 씨 앞으로 선물이 왔는데. 아, 그래? 문제는 잘 해결되는데 윤서 소속사로 선물이 하나 옵니다. 잘 지내고 있고. 스토커가 다시 한국에 왔네요. 대표님의 술자리 요청. 건변 윤서 씨랑 이렇게 셋이 술이나 한잔 하러 갈래? 윤서 씨. 콜. 콜. 술주정도 논리적으로 하는 정록. 홉스를 아십니까? 홉스 얘기는 그만할까? 어쩜 이렇게 술 취해도 변함없이 재미없고 진지한지 참 우리 건변은. 그래서 말입니다. 저 화장실.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윤서 씨 그만두면은 건변 섭섭해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드라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윤서 씨 고마워요. 로펌 사람들과 친밀감이 쌓일수록 윤서는 헤어짐이 걱정됩니다. 좋아해. 좋아한다고. 오진심. 연습한 말투를 보여주는 정로. 사내 연애하는 커플이에요, 저 사람들. 천지. 얼마나 좋을까? 유부남 아니었어요? 웃는 얼굴로 치명타를 날리는 윤서. 건변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변론하느라 좀 바빴고요. 멋지고 좋으신데 얼른 연애하세요. 윤서의 영혼 없는 칭찬. 누구랑 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나 와플 완전 좋아하는데. 어때요? 윤서 씨, 왜? 눈에 들어갔네. 여기 뭐 들어갔네. 뭐. 아, 뭐예요? 비밀 연애하며 알콩달콩합니다. 아, 반찬이 좀 소소하네. 응? 고기 좋아하십니까? 물 드릴까요? 좋아하는 반찬 밀어주기. 이따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완전 좋죠. 이것들이 틈만 나면 빨리빨리 움직이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변호사님. 뭘 그렇게 웃으면서 봐요? 스킨스쿠버 하러 다니거든요. 어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왜요? 담배 운사님도 관심 있으세요? 우쿨렐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나 우쿨렐레 안 쓰는 거 있는데 조만간 가져오도록 하죠. 자꾸 엮이면 안 되는데. 담병과 최병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두 사람. 빈 접시입니다. 언제 다 먹었지? 스테이크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접시는 이만한데 고기는 이만큼 있고. 이거라도 받으시죠. 아,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해요. 어,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잠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어떡해. 난 정말 순수하게 영화 보자고 한 건데. 흑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럴 때일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어색해질 수도 있어. 재밌겠다. 로마의 휴일을 다 보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 주말 데이트를 윤서 집에서 하게 되는데요. 선물을 검색해보는데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는 소리 듣겠지? 아 떨려! 어머 어떡해 오셨나봐. 들어오세요. 이것도 오늘 밤 기대되네요. 숙면 취할 수 있을까 기대된다는 거였는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목적으로 왜 뺀 거야? 외투를 벗어도 될까요? 라고 했어야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음란마귀가 시인은 두 사람. 여기가 서재예요. 책은 자주 읽지만 청소를 하지 않을 뿐. 점점 더 어색해지는데요. 침실이에요. 매트리스도 완전 푹신하고. 매트리스가 푹신해서 뭐 같이 누워보자는 것도 아니고 뭐? 뭐야 불을 왜 꺼? 싫습니다. 부엌으로 가보실까요? 뻘쭘하네요. 영화를 자주 보시나 봅니다.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뭐 술이 막혔다고? 알았구나. 깜빡했나 봐요. 깜빡. 플레이어가 없어서 영화는 못 보게 됐네요. 아쉬운 대로 제가 얼른 다운 받을게요. 윤서가 받은 트로피를 구경하는데
KBC 인기상. 와,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 다 인기상이라 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대단해 보이는데. 저 지금 연기하면 설렘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정작 영화는 못 보고. 사실은 오진심 씨 볼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술 한 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별의별 상상이 다 들고. 아, 뭐 나쁜 상상을 한 건 아니고. 정록이 자식.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이제 보니 아주 선수였구만. 아니면 이런 거? 어제 변호사님이랑 재밌었는데. 요즘에 별일 없지?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출발할게. 윤서를 따라오는 발길. 요즘에 별일 없지? 저기요. 누구세요? 그쪽 팬. 저 연예인 아니에요. 잠깐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실까지 들어온 남자. 아, 그래요. 저 오윤서 맞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이 팬 주워서 그쪽한테 돌려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알고 보니 정록의 아버지였네요. 아, 무슨 일로? 이것도 저 비서가 해놓은 거냐? 이렇게 색색깔로 꾸며들 시간에 업무라도 하나 더 처리할 것이지. 오랜만에 만나서도 잔소리만 늘어놓는 아버지. 편견 아닙니까? 아니요, 싸우셨어요? 저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그럼... 안 그래도 좀 전에... 네? 사실 아버지는 부당징계 때문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죠. 저 왔습니다. 네 엄마가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몸 좀 녹이면서 하시라고요. 한숨 쉴 거 없다. 그래서 아까 로펌에 오셨던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꼭 저만 이렇게 나쁜 아들 만드시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뻐했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죠. 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아버지와 같이 가보라고 부탁하는 윤서. 변호사님께서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이런 일로 떠실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다녀오세요. 출발. 뭐하러 왔냐?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정직 확정됐습니다. 마음 써줘서 고맙습니다. 소송 준비는 잘 돼가세요? 네, 아버지가 유난스럽다는 생각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왜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때 윤서의 사진을 보고 있는 한 남자. 변호사님은 왜 계속 나를 오진심이라고 불러요? 연예인으로 쓰는 가명이니까. 그런 거라면 나도 좋아요. 미행하는 듯한 차량. 괜찮습니까, 오진심 씨? 갑자기 앞을 막아서는데요. 내리지 마요, 변호사님. 뭡니까? 윤서를 스토킹했던 남자였네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두 남자.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냥 돌아갑니다. 괜찮습니까? 그 사람 압니다. 오진심 씨 힘들겠던 사람이라는 거. 혼자서만 행복한 거 보니 배신감 들어서 말입니다. 그럼 또 봅시다, 오윤서 씨. 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겁먹은 윤서의 손을 잡아주는 정록. 혼자 두기 불안해서 그러는데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처음엔 제 팬이라면서 접근해왔어요. 스토커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윤서를 여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개인적인 팬심을 떠나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못된 짓을 했던 남자. 한 잔 마셔요. 완전 제정신이 아닌데요. 어디에요?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난 너무 행복했는데 내 여자 지켜볼 수 있어서. 저 이만 가볼게요. 감독님이 찾으시는데요. 그 사람을 따라갔으면 안 됐는데. 감독님? 사랑해. 표정이 왜 그래? 강남경찰서 마약당 숙반입니다. 그렇게 마약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온 윤서. 음성 판정이 나서 혐의는 벗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설수에 휘말렸어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는 계속 나갔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 오해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록. 변호사님, 저 얼른 자요. 오진심 씨 자는 거 보고 자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힘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겨내보죠. 같이. 다음 날 아침 윤서 옆에서 자고 있는 정록. 윤서가 맛있는 찌개를 만들고 있네요. 변호사님 일어나셨네요? 아침 식사는 하고 출근하셔야죠. 간 한번 보실래요? 이 집 된장찌개 맛집이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남편이 변심해서요. 진정하십시오. 그럼 들어가십시오. 커피는 제가 쏠게요. 주문받겠습니다. 같이 가요. 근데 오늘 윤서 씨 너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했지만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이는 윤서. 아예 들어온 거였구나. 오진심 씨, 퇴근 시간 다 된 오진심 씨? 복사만 좀 해놓고. 오진심 씨, 제가 판례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출력해 주시죠. 불안해하는 윤서의 기분 전환을 위해 데이트를 신청하는 정록. 두 사람은 놀이공원을 찾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 줘서. 제가 항상 지켜드리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오진심 씨! 오진심 씨! 괜찮아요, 변호사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켜줄 수 있겠니? 멈춰라! 변호사님, 다시 찾아가요! 이것을 이것을 멈추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줄 몰랐네요. 아닙니다. 어머, 말투가 되게 까칠하신데? 저 까칠하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지금은 세상 부드럽지만 솜사탕 맛 진짜 귀엽다. 제가 금방 사오겠습니다. 곰돌이 솜사탕 하나 주세요. 오진심 씨! 변호사님도 먹어봐요. 오진심 씨! 불꽃놀이? 윤서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정록. 왜 이렇게 될까요? 뭔가 생각대로 안 풀리는데요. 당장 소비자 공원에 민원 넣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불꽃놀이 구경해요. 미안합니다. 뭐가요? 모두 다 망친 것 같아서. 난 그 어떤 장면보다 즐거웠는데? 윤서는 노력하는 정록의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즐거웠어요. 정말.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하십시오. 다음 날 윤서를 데리러 온 정록. 안 데리러 오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또 누군가 쫓아오는 기분이 드는데요. 전 전화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지금 뭐야? 윤서를 몰래 찍고 있었던 남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을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윤서까지 가세합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붙이면 볼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법정에서 겁이 없어지셨네. 당당하게 대응하는 윤서. 제가 가져갈게요. 증거품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담변호사의 파격 변신. 담변 왜 이래? 아침 너무 무서워. 너무 짓궂으세요. 열심히 할게요. 나만 무서운 거야? 저는 오늘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최 변호사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꾸며본 건데요. 오늘 저녁에 저랑 함께 하실래요? 우연히 오늘이 최 변호사님 생일인 걸 알게 돼서 생일 선물 겸 밥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머니랑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부사장님! 분노가 많은 남자네요. 아 뭐야. 연대편이. 윤서 소속사를 찾아온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거기 대표님이 윤서 씨는 안내 키신데. 우리 윤서 이 드라마 출연하겠다고 로펌에서 비서일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윤서 씨하고 하고 싶은데. 드라마 투자자가 윤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투자자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사 대표가요? 저도 같이 가서 설득해볼게요. 퇴근하시죠. 저녁 약속이 생겼어요. 누구랑?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말해야 하나? 전화할게요. 알고 보니 투자자가 스토커였죠. 오랜만이네요, 연 대표님. 윤서 씨 좋아하던 게. 일어나, 윤서야. 가자. 우리 이 드라마 안 합니다. 뭐해? 가자니까.
나 그 드라마 안 해도 돼. 지금 나 충분히 행복하거든. 강하게 나가는 윤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드라마 진짜 무산되는 거예요? 안 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윤서는 마음이 착잡한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집에 잘 도착했어요. 내일 만나요. 잘 자고 내일 봅시다. 이상함을 감지한 정록은 밤늦게 윤서를 찾아옵니다. 고슴도치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한동안 로펌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갑자기 왜? 미안해요. 아, 윤서 씨 드라마 출연이 무산됐다고? 그 윤서 씨 진짜 어쩜 좋냐. 오늘부터 윤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러 온 거야. 근데 뭐라고 둘러대지? 마늘 먹었어? 무슨 중대 발표 같은 거예요? 그 윤서 씨가 좀 몸이 아프대. 그래서 며칠 좀 쉴 것 같아. 윤서가 걱정되는 정록. 어제 말씀드린 의뢰인 분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구속은 면할 수 있을까요?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다던데 몸은 좀 어때요? 로펌 식구들 모두 다 윤서를 진심으로 걱정하네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을 내는 윤서. 윤서 씨, 오늘은 의뢰인으로 온 거예요. 이강준 고소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보낸 각종 협박 문자와 사진들이에요.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바래다줘서 고마워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저만 믿으십시오. 그런데 집안에 들어와 있던 그 남자. 보고 싶어서 왔어. 정록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차를 돌립니다. 너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오지 마요. 신고할 거야. 권정록 빨리 와.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때마쳐 등장한 정록 덕분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남자는 경찰에 넘겨집니다. 폭행 의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소에 가 있을게. 뉴스 속보입니다. 제고홀딩스 부사장 이강준 대표가 배우 오윤서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오 씨를 위협하며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우 속 시원해 씨! 폐기물이야! 윤서는 어떻게 됐니? 안녕하세요. 윤서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왜 진작 저에게 털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단박에 해결을 해드렸을 텐데 말이죠. 감사해요, 다들. 다시 출근한 윤서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로펌 식구들. 이거 착한 댓글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 정록은 윤서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여주죠. 여기 댓글들도 전부 이 선풀마다 좋아요 누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의 선풀을 보고 가슴이 울컥하는 윤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괜찮은 겁니까? 이럴려고. 새우 샌드위치 하나.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가벼운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 아직 퇴근 안 했나 보네. 담변. 담변에게 술 한 잔 제안하는 최 변호사. 술 한 잔 하시죠. Right now. 이렇게 많아 이거. 놔주려고 생선살 발라대는 여자는 처음이야. 날 어쩜 좋을까. 유하게 끌리는데요. 아,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아쉽긴 하네요. 재밌게 지내요. 매니저 오빠에게 딱 들켜버리는데요. 윤서야, 변호사님하고 사겨? 사겨. 야, 빨리 와! 아니 너 권정록 싫어했잖아.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가지고 참견이야. 참견하는 게 오빠 일인 걸 어떻게 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너한테 많이 쏠려있어. 나 변호사님 많이 좋아해. 오빠 걸리지 말고 잘해. 그럼 비밀 연애는 계속됩니다. 윤서씨 오랜만이에요. 아, 나 솔직히 윤서씨한테 감동하고 있었어. 정말로 로펌까지 갈 줄은. 그것도 윤서의 오해가 풀리면서 여기저기서 투자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고 석 달이나 꼬박 버틸 줄은. 애정이 있긴 했었죠. 난 오윤서가 해줬으면 좋겠어. 투자 제의가 이 장난 아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가진은 윤서를 다시 주인공으로 섭외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쉽게 허락하는 거 아니니? 변호사 역할 잘할 자신 있어. 변호사님이 많이 실망하실까? 당연하지.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세요.
뭐 먹으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윤서 씨 연예계를 복귀하려나? 그럴 생각 없어 보이던데. 정록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려는 윤서. 밥 먹으러 가자. 오윤서 씨가 위장 취업한 로펌이 여기 올 위지 맞습니까? 변호사 역할을 복귀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복귀 사실 모르고 계셨나요? 다행히 윤서를 미리 보고 피신시키는 정록. 정록의 집으로 일단 피한 두 사람.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왜 표정이? 나한테 실망해서 다시는 나 안 보고 싶다고 할까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감추고 있는 게 있다 한들 그게 오진심 씨를 위한 일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정록은 생각보다 더 마음이 큰 사람이었네요.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네요. 저 오늘 반차 쓰겠습니다. 땡땡이 칩시다. 오늘 반차 쓰고 윤서 씨랑 같이 있겠다는 건가? 사귀는 건가? 사귀는 것 같아? 안 사귀는 것 같아?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뭐하고 노는 게 좋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참치가 좋으십니까? 돼지고기가 좋으십니까? 돼지고기요. 완전 기대돼요. 정록이 김치찌개로 실력 발휘를 해보려는데 재료가 없네요. 이게 어디 갔지? 제가 금방 가서 장 봐오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옷 좀 빌려줘요. 립스. 아, 이렇게. 부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딸기, 딸기. 향 너무 좋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까? 생닭 사러 가요.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해 주셨잖아요.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하는 걸로 해. 변호사님 먼저 하세요. 즐거운 시장 데이트를 마치고 젠가 게임을 하는 두 사람.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뭔데 그래요? 줘봐요. 애교 보여주기. 되게 옛날 거네. 애교는 안 하는 걸로. 그럼 커플 셀카 찍기 이쪽으로 와봐요. 아, 네. 어, 소원 하나 말하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거는 제가 킵해둘게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복도가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그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둘이 사귈 일 절대 없어. 아, 그래요? 둘이 안 사귀길 간절하게 바라는 거 같은데? 어렵게 어렵게 이미지 좋아졌는데. 너 뭐 알지? 둘이 별 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정록과 윤서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속사 사장. 조심히 들어가세요, 변호사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권정록입니다. 지금요? 사촌이 아니라 매니저란 말씀이군요. 우리 윤서 많이 좋아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오진심 씨를 좋아하는 게 곤란한 겁니까? 정록을 따로 만나는 매니저. 10년 동안 쭉 윤서만 케어해왔습니다. 윤서가 잘 되면은 제가 더 기뻤고요. 윤서가 잘못되면은 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윤서 겪어봐서 잘 아시잖아요. 연기 빼고는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애예요.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석 달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드라마에 복귀하고 싶은, 모두에게 사랑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바람,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뭐 기사들 보셨겠지만 윤서가 드라마 때문에 로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변호사님하고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는 또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겠죠. 제가 먼저 이별을 말하는 일 없을 겁니다. 정록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시고 나한테 과분한 분이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드라마 캐스팅도 기쁘지만 변호사님 여친으로 캐스팅된 게 제일 기뻐요. 생각이 많아지는 정록. 어머, 웬일이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사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봐도 완전 연인 분위기였다고. 다음 날 두 사람의 데이트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 좀 해봐봐봐봐.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연인이라는 거? 그럴 리가요. 이 사진은 그저 밥 먹으면서 일 얘기한 것뿐입니다. 밥 먹는 사진이야? 네, 알겠어요 일단. 대표님이십니까? 반박 기사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만약에 변호사님이 섭섭하시면. 대표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록이 말이 왠지 섭섭한 윤서. 본빈 여기 있었네.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네. 이게 뭡니까? 윤서 씨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는 거 알지? 웅짤 하나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민입니까? 나 뭐 웃는 거 봐. 에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떠나 보내줘야만 하는구나. 에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말이지 뭐. 과연 정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배우란 직업은 참 여러 가지 인생을 다채롭게 경험하네요.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고. 열심히 찍어서 방송했는데 결과 좋으면
성취감도 들고 그런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은걸요? 윤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는 식당. 저 자주 놀러 올 건데요? 공증을 받아놨어야 되나? 어? 오지 않는 정록에게 전화해 보는데요. 변호사님,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제가 좀 늦었죠? 바빠서 못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나만의 송별회를 준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다 빌렸습니다. 오진심 씨가 좋아하는 영화 부탁했는데. 특별한 영화관 데이트를 준비했네요. 로마의 유일? 슬픈 표정을 짓는 정록.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오윤서 씨. 갑자기 오윤서라고 부르세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아까 그 영화처럼 오진심 씨는 오윤서의 자리로, 저는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님? 우리 헤어집시다. 결국 윤서를 위해 헤어짐을 택하는데요. 제가 변호사님 속여서 그래요? 우리 둘 사진 찍힌 게 불편하셨어요?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요? 윤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을 받죠. 오진심 씨가 말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만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염없이 흐느끼는 윤서. 윤서야! 얘가 아직 자나? 윤서야, 너 울었어? 왜 그래, 윤서야? 변호사님이 헤어지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많이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언제나 내 편이 돼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록이 이별을 말한 걸 알고 난처해하는 매니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해?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끝이 나? 난 이별 같은 거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변호사님 만나야겠어. 나 윤서야, 뭔가 로펌이 어두침침하니 어쩐지 좀 허전하네요. 어? 윤서 씨, 어쩐 일이세요? 짐 찾으러. 기분이 다운돼 보이네. 변호사님, 저 가볼게요. 윤서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정록. 나 간다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인데. 그래도 안 보실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가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적인 인사로 윤서를 더 아프게 합니다. 윤서는 또 눈물이 터집니다. 도와주는 거 말고는 달릴 방법이 없더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지. 친구 세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록.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러냐. 얼마나 가고 싶었던 길인지 뻔히 아니까. 윤서 씨는 갑자기 변심한 천하의 나쁜 놈으로 널 기억할 텐데. 다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해외 부동산 개발과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합니다. PF 자금을 조성하던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하며 직무상 개발한 프로그램이 고소인 회사에. 너와 행복할 만큼 더 이상 그 사랑을 함. 건배야, 일에 미친 사람처럼 아주 보기 좋아. 말을 하면 대답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건배는 참.
혼자 있을 때는 넋나간 사람이 돼버리는 정로. 한편 윤서도 바쁘게 연예계 활동을 하는데요. 실수가 귀엽게 보이긴 처음이네요. 아, 우리 윤서 씨 대본 리딩 하셨네. 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우리 로펌에 있을 때보다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권별 왜 아무 말도 없어? 내 말이 안 들리나? 인간미 없는 인간이야. 하여튼. 어제도 잠 한숨도 못 잤어? 새벽녘이라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어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윤서. 우연히 윤서의 기사를 보게 되는 정로.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술 한 잔 마시고 나오던 최병과 담변호사. 제가 죄인이네요.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옆을 지나가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죄송했습니다. 그 표정 뭡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내가 좋다는 둥 하더니. 제가 포기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담변은 금방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검정단지 어딨어? 여기 있었네. 박수며 우리 아들 기억하지? 한편 지난번 가정폭력 살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정록을 찾아오는데요. 손을 내리지 마! 야, 일단 진정하시고. 이거다! 내가 좀 진정하게 됐어? 자기 아들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제 어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요. 이게 권 변호사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미 재판에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 절대로!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박수명 군 어머니도 원망할 곳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변호사님이라도 원망하고 미워해야 본인이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걸렸던 정록은 재판을 참관하는데요. 피고인이 우리 사회와 상당한 시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근데 우리 수명이가 안 죽였어요. 결국 20년 형을 받는 박수명. 우리 수명이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호사님은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이미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애는 한 번만 찔렀대요. 나머지 한 번은 임윤희 짓인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 거짓말하는 애 아니에요. 임윤희 풀려난 뒤로 면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정록은 이민희에게 전화해보는데요. 오늘 너무 이쁘세요. 화장도 엄청 잘 먹고. 이따 사진 찍어둬야겠어요. 니들 놀러왔니? 촬영장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 윤서. 무슨 얘긴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우리 그만 만납시다. 우리 헤어지자고요. 우리 헤어집시다. 잠시만요. 오윤서가 이렇게 깊은 감정 연기가 가능하다니. 윤서야 괜찮아? 잊어보려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했는데 대책 없이 슬퍼져. 아직도 이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윤서. 어쩔 수 없지 뭐. 잘 추스러 볼게. 조금 쉬고 있어. 아무도 임윤희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7억 3천 정도 임윤희에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임윤희는 보험금도 다 받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는데요. 뭔가 수상하죠. 혹시 대화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계속 밖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동행이구나 싶었죠. 내 연남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그만 가시죠. 박수명 항소심을 맡겠다고? 이번에는 박수명을 위해 변호하려는 정로. 진범이다 지목한 게 바로 권변 너야. 난 몰라. 이건 안 되는 거야. 대표는 극구 반대하는데요. 아우 심란해라. 법원 앞에서 윤서 씨가 드라마 촬영할 것 같던데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대표님 마음 심란하신데. 맞다. 점심 먹으러 가주시더니 법원 구내식당에서 먹어볼까 하고. 윤서가 촬영 중인 법원 앞을 어슬렁거리는데요. 대표님! 아 완전 보고 싶었어요. 아, 점심 안 드셨죠? 다른 분들도 잘 계시죠? 슬쩍 정록의 안부를 묻는 윤서. 잘 지내긴요. 권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정록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는 윤서. 박수명 씨 어머니가 절 찾아왔습니다. 박수명 씨를 도와달라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윤희 씨 남편을 단 한 번만 찔렀다고 했다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누나가 도망가라고 했어요. 저 누나 말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기어코 박수명 변호를 맡아야겠다? 그럼 네가 다쳐.
괜한 사람 잡았다고. 박수명이 진범이다. 그래도 네가 다쳐.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범인으로 몰고 간 거냐고. 이거는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깰 수 있는 문제라고. 죄송합니다. 이미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죄송한 짓인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네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냐고. 내가 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내 말이 우습지. 정록의 독단적인 선택에 대표는 정말 크게 화를 내는데요. 아니 정록아, 네 눈엔 내가 대표로 보이긴 하는 거냐?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다 너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네 편 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너만 잘났지. 우리 올웨이즈 식구들은 너 하나 때문에 올웨이즈가 욕먹는 거 상관없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된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나도 무서워. 근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다면 난 앞으로 그 누구의 변호사가 될 자격도 없게 될 것 같아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록. 다음에 로펌으로 놀러와요, 은서씨. 박수면 사건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권 변호사님이랑 대표님이랑 한판 붙고 분위기 완전 살벌해요. 윤서도 정록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는데요. 정록 변호사님! 왜 본인 말을 번복한 겁니까?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수감 중이란 얘긴데 죄책감이 들진 않으십니까? 기자들의 집중 취재를 받는 정록. 범행을 자백한 피해자를 다시 변론하는 변호사. 이번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는데요. 어떻게 오빠. 그만 보자 윤서야. 변호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변호사님이 승소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정록에게는 윤서의 응원이 필요하네요. 변호사님 잘 지냈어요? 나 소원 말할 게 생각나서. 내 소원은 변호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멋지게 해내실 거라 난 믿어요. 몰래 와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간 윤서.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요. 하, 어쩜 좋아요 진짜. 심지어 우리 수임도 확 줄었어요. 여기 고마워. 이제 그만 권 변호사님이랑 푸시는 게 어떠실지. 난 안 힘들어 보여? 풀려면 잘못한 지가 먼저 와서 풀어야지. 내가 왜. 가봐. 아무래도 이번에는 심각해 보이네요. 들을 말씀이 있어서. 뭔데? 사과 편지야? 사직서입니다. 제가 그만두는 게. 야! 널 내 직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어떻게든 되돌려 놔야죠. 마음대로 해. 나도 너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 소원은 변호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록이 계속 걱정되는 윤서. 괜찮으신 건지. 지난번에 번호를 받아줬던 것 같은데. 술이나 하자. 여기.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김 검사. 넌 사직서까지 썼다며? 아니 대표가 그 정도 말도 못해. 근데 내가 좀 심한 말 더 하긴 했어. 응. 잔인하네 이 형. 야, 난 무인이네. 아까 판에 이 형 진짜. 이쯤에서 그만 화해. 아유 안 되겠다. 뭐 이따가라고야. 김세원 검사님, 권 변호사님은 잘 지내시나요? 너무 속보여. 정록아, 너랑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얕은 시간이었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알아. 나 너 더 이상 다치는 꼴 못 보겠다. 정록아. 5년 전. 피해자들의 주장이 모두 맞았어요. 그 살균제의 유해성은 확실합니다. 알고 보니 연구진이 세정화학에 유리하게 바꾼 거였습니다. 그래도 넌 세정화학 변호인이잖아. 그래서 이 사실을 니네 대표는 알고 있어? 대표도. 설마 공익제보. 이때도 양심적인 공익제보로 어려움을 겪은 정록. 피해자가 자그마치 250명입니다. 너 미쳤어? 너 변호사고 뭐 그냥 끝이야. 이렇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한 번, 두 번 외면하다 보면. 권변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할까 하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사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당연히 도와야지. 면변 부탁인데.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5년 전에 너 말리지 못한 거. 서로 말은 많이 안 해도 넌 나한테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같이 걷자. 같이 헤쳐나가자.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술만 나면 윤서 생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긴급회의 할 테니까 준비 좀 해줘요. 부탁드립니다. 뭐지? 컷! 윤서야, 수고했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왜 그래? 변호사님 생각나서. 틈만 나면 정록 생각. 어? 저기! 아, 윤서 씨! 저 안 그래도 검사님께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무슨 일로? 아, 그게...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록이 얘기 묻고 싶으신 거죠? 눈치 백단이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록이 그 사건 맡은 후로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입니다. 우리 이러다가 스케줄 늦겠어! 은근히 두 사람을 도와주는 세원. 잘 부탁드려요. 보험금 49억 3천만 원 중 일부인 27억 3천만 원만 수령한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박수명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한 번만 찔렀다는. 또 다른 진범이 있거나 공범이 있다는 얘기겠죠. 비서를 한 명 뽑아줘야 되나? 정당방위 관련 판례 좀 찾아보느라고요. 어떻게든 힘을 보태고 싶은데. 필기 씨가 권변 서포트 좀 해줄 거야. 부탁 좀 할게. 자료 볼 게 있어서 제가 안 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식사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비전님 건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입니다. 웬 한숨? 피곤해서. 어? 아, 무슨 일로? 그게 책상에 앉았다가 볼펜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 잠깐만요. 네, 사무장님. CCTV 사진으로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서랍 안에 오비서님이 쓰시던 볼펜이 있었더라고요. 볼펜 찾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저기 대표님이 호출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럼 저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볼펜 핑계로 정록을 만나러 온 윤서. 볼펜을 찾으러 왔다가 인사나 할 겸. 저 자료 내가 놓고 간 건데. 알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인사치레는 했어야죠. 보상해요. 민법 제734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물을 관리한 자는 본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밥 사요. 아니면 제가 살까요? 제가 밥 살게요. 뭐 먹을까요? 오진심 씨. 우리 헤어진 거 잊었습니까? 알죠. 변호사님이 걱정돼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힘들 땐 변호사님이 늘 옆에 있어줬었는데 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도 왔어요. 싫어하면 어떡하지? 곤란해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도 왔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변호사님 밥도 안 먹고 일만 하다 쓰러질까 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린 이제 그럴 사이가 아니니까요. 제 걱정하지 말고 맡은 일들 잘 해내길 바랍니다. 여기서 일들은 최대한 빨리 쉬시고. 차갑게 내치는 정로. 뭐야,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무슨 일 있어나? 오늘 찾아갔는데 예전에 나를 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 메모지들까지 다 치워버렸어. 이제 나는 어떡하지? 매니저는 힘들어하는 윤서를 지켜보기가 점점 괴로워지는데요. 정록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건 없고요. 증거물 사진이 좀 이상해서요. 왜 박수명 씨 겉옷은 이렇게 멀쩡한 거죠? 화면에 보이는 외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착용했던 옷입니다. 피해자 김영태의 혈흔이 소매에서 소량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박수명이 칼로 김영태를 찔렀다는 증거인 동시에 최초 1회밖에 찌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닥과 벽은 피로 낭자했습니다. 그런 치명상을 입힌 범인의 옷에서 극히 소량의 혈흔만 검출되었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훈련한 임윤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범행 당시 유일한 목격자 임윤희 씨입니다. 잠적한 임윤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증인,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피해자 김영태 씨를 칼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범인이 누굽니까? 미안해, 수명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부 한 차례, 가슴 부근 한 차례, 총 두 차례를 찔러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박수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은 정록에게 불리해지는데요.
제가 잠적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공범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전혀 예상 못했는데 지난번보다 여론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을 윤서에게 털어놓는 매니저. 전종목 변호사, 네가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야? CCTV 확보했습니다. 이민희와 함께 있던 남자가 촬영된 CCTV를 찾은 정록. 그날이 맞네요. 얼굴 식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지문 채취 가능할까? 충분할 것 같아. 그 사람 네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를 너무 아껴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모든 걸 알게 된 윤서는 정록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밥 굶지 말고 꼭 다 드셔야 돼요. 변호사님,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스캔들 나면 어쩌려고. 여기 일은 최대한 빨리 있고. 있기 싫어요. 있고 말고는 내가 정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변호사님 안 잊을 거고 그리워할 거고 보고 싶으면 보러 올 거예요. 정록의 속마음을 안 윤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죠. 많이 힘들지. 누나 구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네가 두 번 찌른 거 정말 기억 안 나? 누나 나 한 번 찔렀어. 갑자기 싸늘하게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 넌 두 번 찔렀어. 네가 그 인간 죽인 거야. 지문 감식으로 신원 확인했어. 근데 좀 이상해. 죽은 사람 지문이 나왔어. 드디어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성우, 임윤희 전 남편이지. 임윤희 전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야? 사체가 바뀐 거야. 놀랍게도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임윤희의 전 남편이었죠. 임윤희 최상호, 지금 긴급수배 내렸어. 지문 감식 결과, 이 남자는 바로 임윤희의 죽은 전 남편 최상호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본 변호인은 사체의 치과 기록을 비교 대조했고 진짜 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체의 정체는 실종된 임윤희의 아버지였죠. 실종됐다고 알려진 임윤희의 부친 이모중이었습니다. 현재 김영태를 살해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건 아시죠? 그녀들이 전부 시킨 거라고요. 폭행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뇌시키듯 계속 말했어요. 나 대신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민희는 박수명을 오랜 시간 세뇌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임씨는 전남편을 사주해 그 사체를 전남편으로 속여 부친과 전남편에서 오늘은 그녀인지 둘이서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정록은 승소한 후에 윤서와 단둘이 술 한잔하던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소주 한잔 해야죠. 정록을 기다리는 윤서. 바로 윤서를 데리고 나오는 정록. 왜 이러십니까? 저 다 들었어요. 왜 떠나게 된 건지. 정말로 날 위한다면 내 옆에 있어줘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이래도 정말 나 안 잡을 거예요? 이대로 놓으면 영영 못 보는데도? 오진심 씨.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해버리는 정록. 사랑합니다. 시간에 달콤한 꿈 눈 뜨면 벌써 다 왔네. 집에 가기 싫으네요.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밤, 매일 아침 힘들었습니다. 정말요? 이상하게 안도가 되네. 이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오진심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폐된 곳에서만 만나죠. 밀폐된 곳이요? 은밀하고 조용한 곳. 오늘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음란마귀가 끼는 두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지켜드린다고. 절대 여길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윤서를 지켜주는 정록.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누가 오는데요. 급하게 숨는 정록.
일단 여기 숨어. 일어나 있었네? 믹서기 돌리느라 얼른 준비하고 내려갈게. 화장 내려와. 화장실 한 번만 쓸게. 오빠! 야, 오빠! 아, 오빠! 정록은 샤워부스에 숨어 있는데요. 아. 윤자, 언제까지 거기 그러고 있을 거야? 얼른.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예. 딱 걸린 두 사람.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이만 가보세요. 저기 제 얘기 안 끝났. 얼바 이 고슴도치야. 아침부터 안 보이길래 어딜 갔나 했더니 축구하고 온 거야? 촬영 끝났습니까? 곧 끝날 분위기예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좋습니다. 저녁 약속을 잡는 두 사람. 갑자기 추가 촬영이 생겨서 늦어질 것 같은데. 윤서 스케줄 때문에 펑크가 나는데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촬영 잘하시죠. 뭐야? 혼자서 왜 두 개를 먹어? 할 수 없이 혼밥을 즐기는 정록. 그 자문 변호사를 구하더라고? 근데 기왕이면 그 윤서랑 좀 익숙한 변호사를 찾더라고. 자문 변호사요? 제가 하겠습니다. 당당히 지원하는 정록.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어. 제가 할 겁니다. 그럼 투표를 해. 민주시민답게. 투표 결과는 정록의 승리. 저 그럼. 신나서 촬영 현장에 달려가는 정록. 기운도 없고. 그랬구나. 대체 어떻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촬영 들어가야 돼. 너 얼른 나와. 얼른. 왜 그래? 제가 변호사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 의지고 자유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재판장님, 손 모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렷을 하시거나 두 손을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터에서 연애라니 부럽다. 법률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심을 채우는 두 사람.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본척만 척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변한 담변에게 자꾸 끌리는 최변. 무슨 일이십니까? 아유, 자문 나가서 많이 피곤했었던 모양이야. 내가 대신 자문을 나가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댓글 보니까 둘이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왠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둘이 사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아, 미쳐버리겠네. 자문 변호사 자리를 정록에게 뺏긴 대표는 심술을 부리는데요. 아직 촬영 중인가? 변호사님! 윤서의 깜짝 방문. 촬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취소됐어요. 정말 반갑고 좋네요. 완전 좋죠. 배우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윤서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정록. 변호사님이야말로 건강 잘 챙기셔야죠. 얼른 드세요. 대본 연습 좀 도와주세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어머, 정도 씨. 여기 키스한다라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어떡해. 망상 타임 끝. 이 씬 한번 해보시죠. 재판 씬이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예. 로맨틱한 분위기일 줄 알았더니. 생각과는 다른 정록의 반응. 이렇게라도 오진심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대본에 키스 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정록.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연애하고 싶은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솔로네? 어쩜 이렇게 그냥 소식들이 없을까?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어제부터 사귄. 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커플 선언을 하는 최변과 담변. 저기 어디 있을 텐데. 혹시 도움될 게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윤서야, 슛 들어간대. 키스신이 신경 쓰여서 촬영장을 방문한 정록. 정도 씨, 여기를 어떻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주아 씨를 놓치고 나서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잠깐만요. 법원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써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런 질투 변호사. 질투?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직 회식 중이에요? 네. 에휴, 너 키스신 때문에 질투하는 것 같아서. 비밀 연애라는 게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만들 일어나자고. 갑시다. 아유. 아쉬워. 윤씨 지금 막 시작하려는 참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권비야, 한 말도 없어. 정록을 위해서 회식 장소에 온 윤서. 아, 저기 좋아하고 믿는 분들 앞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요. 권 변호사님 여자친구 있어요. 저예요. 당당하게 공개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진짜예요. 진짜 연인 사이예요. 멋집니다. 좋은 거였구나. 아, 뜨거! 큰 충격을 받은 대표. 진짜 축하해요. 아, 근데 정말 괜찮습니까? 변호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진짜로 키스한 게 아니었다고요. 각도만 틀어서. 그럼 저게 아니라 진짜는. 정록이 진짜 선수 맞네요. 오늘은 안 지켜줘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토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엄청 맛있어요. 응? 너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 아침부터 안 보이길래 또 조기축구 간 줄 알았더니. 잠깐만. 예, 아직도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 정록이 아직 실연의 아픔에 빠져있는 줄 착각하는 두 사람. 오셨어요. 어머. 그냥 연고 며칠 발라주면 괜찮으신데. 아휴, 내가 아니라 왜 권변을 택했는지. 외모, 나이, 피지컬, 비전.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데요. 첫 상담이 몇 시지? 어쩜 이렇게 앙큼할 수가 있을까? 보고 싶어요. 권변이 웃네. 왜 이렇게 낯설지? 이거 앉아봐. 정록이 소개팅 시켜주자. 아이, 그건 좀. 내 후배 중에 괜찮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 알았다. 정록과 약속을 잡는 세원. 네.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요? 저도 나갈까요? 김세훈 검사님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그럴까요? 윤서도 합류하기로 하는데요. 너 언제쯤 오냐? 사실은 그건 네 소개팅 자리거든. 야, 너 지금. 권정록 씨? 이렇게 멋진 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지금. 곤란해진 정록. 소개팅하길 잘했나봐요. 소개팅이라뇨? 진짜? 아무래도 우리가 큰 실수한 것 같지. 저는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 너무너무 화나요. 앞으로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여자들 마음 막 훔치고 다닐까봐. 무슨.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율이 좋아요? 얼굴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잘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난 겁니까? 윤서는 쿨하게 이해해주는데요. 나야말로 불안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 사이를 아는 남자들마다 저를 미워할 텐데 적반하장입니다. 해외 로케가 앞당겨졌더니. 아니 그게 조금 땡겨졌나 봐. 갑자기 해외 촬영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인데? 네?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라고요? 저 오늘 반차 쓰겠습니다. 알았어. 변호사님,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데려갔다고. 어쩔 수 없죠. 시간도 없는데 급한 일이 벌어지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일일 비서님이 지금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녀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여긴 어떻게? 일이라도 도우면서 함께 있으려고. 거기 제 자리입니다. 윤서가 센스를 발휘합니다. 저 의뢰인 좀 잠깐만 넣고 오겠습니다. 아, 상담은 잘 끝났습니다. 아보카도 추가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욕심쟁이처럼 보십니까? 자, 오진심 씨가 정리해 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데이트 해볼까요? 오빠, 오늘 밤 10시? 아, 그게 즉흥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건데 오빠가 깜빡했어. 아, 그래서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갈 준비하시죠. 스케줄 때문에 결국 데이트는 물 건너가 버리죠. 윤서를 다독이는 정로. 윤서입니다. 방송이라도 참여하는 정로.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바로 내일 떠나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도요.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사랑은 아픈 법이야. 내용이 뭘까요? 기업 M&A 전문 변호사인 여주인공이 휴가차 중동 국가에 갔다가 군 법무관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전화 연결을 위해 재능을 쓰는 정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5월 22일 9시 반에 첫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 진짜 빠른 속도로. 방배동 고슴도치님. 예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실 이번에 제 여자친구도 저기 멀리 한 달 동안 떠나게 됐거든요.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원하던 일이었으니까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진심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우주 여신 오윤서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방송으로 사심 채우기 성공. 해외에 도착한 윤서. 저 이제 촬영 마치고 들어왔어요. 전 이제 출근 준비 중입니다. 촬영하느라 많이 피곤하진 않고요. 이렇게 통화하면 피로가 싹 가시고 전 괜찮아요.
아 참, 내일 중동으로 가시죠? 응. 중동 국가 가실 때는 꼭 외워야 될 필수 아랍어가 있는데. 어,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해 보시죠. 레데이야 세데이쿰. 레데이야 세데이쿰. 이게 무슨 뜻인데요? 남자친구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석유재벌이 대시한다고 해도 꼭 현명하게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진심 씨 보시죠. 네. 장거리 연애도 달달하게 자라는 두 사람. 정록이 집에 있었네? 드디어 집을 나가는 세원. 또 보자. 오진심 씨 빨리 왔으면 좋겠다. 거기 아침이죠? 잘 잤습니까? 그게 저 변호사님 그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니? 아니 그 지금 기사가 하나 터졌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엇보다 변호사님이 오해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기도 하고 그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자세한 건 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해외에서 스캔들이 터져버리는 윤서. 음식이 입에 잘 안 맞나? 좀 헬쑥해졌네. 흔들림 없이 윤서만 걱정하는 정록. 오히려 동료들이 정록 눈치를 보는데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랑은 쇼핑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무슨 쇼핑인데? 권변 말이야. 완전히 서류를 찢을 태세인데. 자. 봤지? 어? 지금 복사기를 대신 그냥 박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해주자면서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윤서. 열애설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봐. 짜잔! 깜짝 환영 파티를 준비한 정로. 귀국 일정에 당겨졌다는 얘기를 매니저께 듣고. 그래서 혁준 오빠가 자꾸. 우리 한 달 동안 못했던 거 하라고 할까요? 정록이 남자구나. 장난입니다 장난.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해명 기사를 못 낸다고요? 남주 여주 캠이 막 쌓아가지고 아니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시청률에 도움이 될까봐 정정 기사를 내지 않으려는 대표. 아니 그래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자. 내 진짜 남자친구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남자친구 입장을 그 이해 못. 너 애인 있어? 네. 네? 당당하게 밝히는 윤서. 준규 형 안에 있죠? 네 안에 계세요. 사귀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윤서 씨가 좀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리얼한 현장 실습을 원했지 리얼한 연애를 원했냐고. 사람 좋아하는 마음 생기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이 늑대 같은 너 형한테 뒤질래? 영신 시팀이 있겠지. 어때? 너무 커. 내가 이미 계약했는데 여기. 너 밝은 거 좋아해서 일부러 창이 큰 곳으로 골랐어. 김세원 너랑 결혼할게. 역시 집 있으면 바로 결혼이네요. 참 예쁘다. 사랑이 꽃 같은 것 같아요. 예쁘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늘 다짐했어요.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다고. 저 좋아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분 만나시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커플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치킨 사왔습니다. 같이 치맥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함께 본방 사수하는 두 사람. 진짜 예쁘게 잘 나옵니다. 로코퀸의 귀환 오윤서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다. 진짜 반응은 이 댓글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보고 댓글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종방연이 열리고. 윤서야 정말 찡하더라. 고생 많았어. 드라마도 다 끝났겠다.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아니 저 윤서야. 변호사님 내일 우리 잠깐 만나요. 아 근데 어제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사하게 옷을 맞추고 파티장으로 향한 두 사람. 세상 앞에 두 사람이 사랑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두 사람. 내 마음, 내 진심 모두가 알아주겠죠? 분명 모두에게 그 마음 닿을 겁니다. 당신의 진심이 나에게 닿았듯이.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드라마 진심이 닿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지의 영화관 다음에 또 만나요.